지방 1분의 발길 따라 11번째 이야기. 결혼과 출가. 일본에서 돌아와 집안일도 돕고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으면서 훌륭한 스승을 찾아 무트로 떠날 계획을 짜고 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경보를 찾으셨다. 할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앉은 경보를 보고 할아버지께서는 조용한 말씀하셨다. 경보야, 나는 내가 더없이 자랑스럽구나. 내게 음석을 부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와엿한 청년으로 자랐구나. 이 할애비를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서당의 훈장까지 되었으니 그저 장할 뿐이다. 그런데 남을 가르치려면 어른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이도 16이나 되었으니 혼사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 또 나도 많이 늙었으니 증손자를 안아보고 이 세상을 떠나고도 싶고 눈앞이 캄캄했다. 경보는 온갖 핑계를 다 말하면서 할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다가 오히려 호된 구질함을 들었다. 경보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권유를 받자 얼떨결에 육지로 나가 신학문을 배우겠다는 말을 했다. 뭐라고? 학교에 가려고 정가를 못 들겠다고?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그랬고 외놈의 종살이를 하겠다는 것이구나. 할아버지, 저는 큰 인물이 되고자 신학문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일본 놈의 종살이 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것이 아니냐? 안 될 말이다. 학교를 다니면서 외놈 말을 배워서 외놈 아래서 굽실거리는 벼슬을 할 테니 어찌 그것이 외놈의 종살이가 아니란 말이냐? 할아버지, 그럼 만날이 구만리 같은 지혜가 이 좁은 섬에서 훈장이나 하면서 꿈을 꺾으란 말씀이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허허, 이 녀석 보아라. 그를 가르쳐 훈장을 만들어 놓았더니 그 알량한 말재주로 할애비에게 대드는구나. 내가 그만큼이라도 배운 것이 누가 땀 흘리고 희생한 덕인지 아느냐?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너를 기르고 가르친 것은 할애비에게 말됐구나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만일 내가 남의 집 아이들처럼 겨우 이름 석 전하쓸 만큼 가르쳤으면 너도 할애비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어른의 뜻을 거슬리지 않을 것 아니냐? 허참, 가르친 것이 탈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경보야, 그를 배워 할애비에게 덤비라고 내 훈장이 가르치더냐? 노나 맹자에 나오더냐? 할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셨고 쉽게 노여움을 풀지 않으셨다. 경보는 장래를 위해 결혼을 다음에 하겠다고 버틸 만큼 버텼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경보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렇다. 결혼과 학문을 정반대의 위치에 놓고 안절부절한 나의 생각이 짧은 것이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학문의 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동양의 대성현으로 추앙받는 공자님은 결혼을 했어도 크게 학문을 깨쳤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결혼 후 아들을 낳은 후 출가했어도 인류의 정신적인 대지주가 되질 않았는가. 내가 장가드는 문제로 할아버지와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죄책감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할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려 자손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학문을 깨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옛부터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한 경보는 할아버지가 정해주신 규소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을 하고도 경보는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조용한 절과들을 찾아 명상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 그러다 7번이나 집을 떠났다. 모두 붙잡혀오는 일을 반복한 끝에 출가를 허락받았다. 19세에 제주도의 삼방불사에 계시는 강혜월 스님을 찾아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강혜월 스님은 당시 제주도에서 고명한 고승으로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다. 강혜월 스님은 경보가 찾아왔으님 이제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출가 허락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저의 스승이 되어 머리를 깎아주십시오 하자 허벅도 저번과 같이 붙들려가지 않겠는가? 하셨다. 그래, 그러면 자네 말을 믿지. 머리를 깎아줄 테니 우선은 행자로 있으면서 신심을 기르게나. 수계는 당분간 두고 보다가 내리겠네. 스님 고맙습니다. 얼마 후 경보는 법명과 수계식을 받았다. 강혜월 스님은 경보에게 회암이란 법명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 달마 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 면벽 끝에 깨달았듯이 전생의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이 설굴바 위에 천정에서 감로수가 떨어져 방울이 생기듯이 수도하라. 이렇게 하여 속세의 청년 경보는 경보 스님이 되었다. 경보 스님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도 한라산 같은 깊은 곳에 자리한 법정사를 찾아 나무 아래에서 참선을 하였다. 법정사에서 돌아오면 연불독경과 법요집행의 예식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부처님의 역사와 내력을 철저히 학습했다. 교리도 열심히 익혔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흘러갔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축처지고 고달팠지만 정신은 맑고 개운했다.
스님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자신감이 내부에서 솟아나곤 했다. 이때 읽었던 팔상목과 사유기는 두고두고 생각나는 책이 되었다. 마치 한문을 처음 배운 후 삼장법사를 따르는 손오공과 저팔계의 활약상이 재미있게 펼쳐지는 서유기의 판에 읽고 또 읽었던 것과 같았다. 신방불사와 법정사를 오가며 불교의 기초를 익히며 참선에 정진하는 사이에 어느덧 1년이 지나갔다. 경보 스님은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스님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주에도 많은 절이 있으니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가 취미로 스님이 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참선이건 교리건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스승을 모시고 싶다. 육지로 나가자. 그래야만 차원 높은 불교를 배우고 어머니의 태몽대로 삼장전님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보 스님은 수륙말리 육지로 떠나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어른들께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속가에 예고 없이 들렸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벗은발로 뛰어나와 반겼다. 수도하는 절에 이씨 부인이 찾아가 잠깐만 보자고 해도 매몰차게 거절하던 경보 스님이 제 발로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승복과 어머니를 가꾼 모습도 그렇거니와 어른들을 대하는 인사도 승려식이었다. 할아버지는 영덕 없는 진짜 중이구나. 집을 떠나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어서 들어오너라 하셨다. 아버지는 중이 되는 것도 팔자련이 하고 포기했다. 이왕 내친 걸음이니 훌륭한 보사가 되거라고 등을 두드렸다. 이씨 부인은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듯 놀란 토끼 눈으로 그저 보고만 있었다. 경보 스님은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부드럽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어르신들 덕분에 이렇게 소원을 이루고 보니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애쓰고 있습니다. 원 녀석도 그래 소원대로 중이 되어서 좋겠구나. 그건 그렇고 무슨 일로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찾아왔느냐? 이제 육지로 나가 학문과 덕망을 고루 갖춘 스승을 만나 본격적인 공부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려고 들렸습니다. 앞으로는 만나기도 어렵겠구나. 그래도 같은 제주에 있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달려가 볼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는 경보 스님에게 3에서 4일 동안이라도 집에 머무를 수 없느냐고 부탁했다. 경보 스님은 이 부탁마저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에게 경보 스님은 삼국시대 의상조사와 선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이제 당신도 나를 남편이라 생각하지 말고 스님이라 생각하고 나의 신도가 되어주시오. 또 부처님과 야수다라 이야기, 아난과 마등가 이야기, 마하가섭과 금강미구니 등 수도생활, 둥에 읽은 팔상록과 능엄경에 실린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글로 된 팔상록 한 권을 부인에게 주었다. 내가 보고 싶으면 이것을 잃으시오. 사흘 후 경보 스님이 집을 떠나려 하자 할아버지는 모자돈 100원과 철에 맞추어 있도록 의복을 준비해 주셨다. 모자돈 100원은 당시 소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선생님의 월급이 20원이었으니 큰 돈이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녀석아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보살폈는지 알기나 하느냐? 어디를 가든지 몸조심하고 병이나 들지 않도록 하고 자주 연락하는 것을 잊지 마라.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오냐 잘 가거라.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오직 자식 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다. 몸 조심하고 크게 도를 이루길 바란다. 경보 스님은 스승을 찾아 육지를 향해 떠났다. 글 정리 이대법왕 관한대행 단화총사 합장. 법왕 1분의 발길 따라 12번째 이야기. 스승을 찾아서. 1933년 10월 초순. 경보 스님은 전남 구례군 화엄사에 진진흥이란 큰 스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여수로 향하는 목선에 몸을 실었다. 조그마한 목선이 망망한 대에서 세차게 파도치는 물결을 뒤로 하고 둥둥 떠가는 모습은 마치 넘고 넓은 하늘의 한 조각 구름 같았다. 목선이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풍파가 심해졌다. 세찬 파도가 뱃머리를 때릴 때마다 목선이 돌이질하여 여자들이 멀미로 몸을 거두지 못했다. 멀미가 심한 사람은 먹은 것을 모두 산실바닥에다 토했다. 파도가 점점 심해졌다. 목선은 심하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울부짖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무서워 떨었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경보 스님은 이것이 고행의 시작이다고 여기며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소리내어 외웠다. 파도가 갈수록 거칠어지자 처음에는 태연하던 뱃사공들까지 타락해 질려서 안절부절했다. 경보 스님이 뱃사공에게 물었다.
왜 배가 방향을 못 잡고 제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오? 너무 짐을 많이 실어 우리가 배를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짝들만 없애면 무사하겠소? 상담은 못하겠으나 짐짝들만 버리면 배가 가벼워질 테니 빠르게 노를 저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한 군데로 몰리지만 않으면 배의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암초에만 걸리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경보스님은 사람들 앞에 섰다. 여러분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두 물귀신이 될 위험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승객 중에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었다. 스님 염불만 잘하면 살겠지요? 염불과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해놓고 부처님께 빌어야 합니다. 살고 싶으면 짐짝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고깃밥이 됩니다. 나는 이 바랑이 전 재산입니다만 제일 먼저 던지겠습니다. 경보스님은 다른 승객들이 보란 듯이 바랑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고 다시 말했다. 자, 내 건들 것 가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바다에 버리십시오.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다. 올소, 올소, 스님 말씀이 올소. 사람들은 짐짝을 닥치는 대로 바다에 던졌다. 배가 가벼워지자 사공들이 사람들을 여기저기 나누어 있게 하여 배의 중심을 잡고 힘차게 노를 저었다. 경보스님이 다시 나섰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장애물을 모두 버렸으니 위안을 얻도록 합시다. 모두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무대자 대비고 구근한 관세음보살. 나무대자 대비고 구근한 관세음보살. 목선은 순식간에 법당이 되었다. 승객 모두 관세음보살을 외웠다. 드디어 대가 무사히 여수항에 도착했다. 경보 스님은 짐을 버려 돈이 떨어진 사람은 모두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앞장서 걸었다. 큰 여관을 잡아 숙박비와 음식값을 대신 치러주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불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음날 경보 스님은 거린 같은 차림을 하고 구려화엄사에 들어섰다. 스님들을 만나 목선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자 칭찬했다. 경보 스님은 한시라도 빨리 진지는 스님을 만나 뵙고 싶었지만 기사 장삼과 다리떼까지 바다에 버려 모양새가 하도 초라하여 행여 실례가 될까봐 객실에 머물면서 대중 공양도 참여하지 않았다. 며칠 후 가사 장삼을 준비한 다음 날로만 듣던 진지는 강백을 찾았다. 진 강백은 키가 크고 눈동자가 별처럼 빛나고 음성이 종소리처럼 웅장하고 근엄한 표정을 가진 분이라 저절로 고개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시했다. 진 강백은 경보 스님의 줄과 경위와 뜻을 다 듣고 나더니 뛰어난 인재로다. 나이 겨우 20에 그처럼 큰 뜻을 품고 스승을 찾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육지로 나오다니 하면서 귀여워했다. 그런데 화엄사에는 그때 삼위과와 사집과가 없고 사교과와 대교과만 있었다. 삼위과는 불교 입문의 초등부 과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되고 사집과는 고등학교에 해당된다. 또 사교관은 대학에 해당되는 대교관은 대학원에 해당된다. 식수행은 불교 과학으로 이해된다. 경보 스님은 사정이 그렇다더라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고 여겨 염불과 예식 절차를 더 익히기로 하고 구청대 선방에 들어갔다. 이 선방에서는 경보 스님에게 출가 전에 학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났더라도 불경은 유교의 글과 달라서 마음을 다루는 것이니 먼저 참선을 하라고 권했다. 위아래를 따지는 것이 군대보다 엄격한 곳이 절이라 가장 아랫사람인 경보 스님은 손이 나무가시에 질려 피가 흐르고 옷자락에 물이 마를 틈이 없어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기다가 노장 스님들은 일을 잘하니 못하니 하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골탕을 먹였다.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자고 나면 물 길어오고 방과 마루를 쓸고 닦고 부를 때는 일이 반복될 뿐이었다. 손은 갈라 터지고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을 만큼 지쳤다. 너무 힘이 들어 울고 싶을 때는 내가 노장 스님들의 뒤치다거리나 하려고 이곳까지 오지는 않았다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분하기도 했다. 걸라 다시 힘을 내어 나만 거치는 과정이 아니라 누구나 거치는 것인데 이것마저 못 견디면 어떻게 큰 뜻을 펼치겠는가. 참자하면서 이를 악물고 견디었다. 그러다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래 늙은이들끼리 잘 해보아라 하고 마음을 가졌다. 어려운 처지에도 도와주는 분이 계셨다. 선방의 가장 어른 격인 순조 대사란 분은 절대 말을 하지 않으면서 수행을 하는 일을 곧잘 거들어주었다. 이 무건수좌는 경보 스님에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하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가슴을 가리키고 배를 가리키며 선 공부를 시켰다. 처음에는 벙어리굿 같아 깊이 웃음이 나왔으나 오랫동안 지켜보니 말로 짓거리는 것보다 의미가 깊은 것 같아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스님 덕분에 경고 스님은 밤이 되어 남들이 다 잠이 들고 난 후 10시부터 12시까지 뒷글에 나가 오락가락 거닐며 화두를 붙잡고 정진할 수 있었다. 눈이 쌓인 곳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몸이 얼어 팔다리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무건 스님은 방긋 웃으시고 어깨를 툭툭 두드린 다음 손사락으로 방을 가리켰다. 병이 나면 안 되니 방에 들어가 자라는 뜻이다. 온갖 고생 끝에 겨울을 보내고 나서야 경보 스님은 진지는 강백에게 교학의 깊은 뜻을 배우게 되었다. 이때도 아랫반이 없어 화엄경부터 보게 되었다. 화엄경은 사짐과 사교에 거치지 않으면 읽기 어려운 경이지만 경보 스님이 유교에 서서 삼경을 통달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강을 허락했다. 진지은 강백은 구례군의 고박사 항박사와 함께 삼박사라는 칭호를 받는 석학이고 식견과 기억력이 뛰어난 분이라 경전에 대한 설명을 마치 누에고치가 풀리듯 술술 쉽게 했다. 더구나 진강백은 송경호 스님께 선지를 받아서 문자견성을 하여 선교를 겸한 분인데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다. 경보 스님은 속으로 이러한 고매한 스승을 만나니 그간의 고생이 보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화엄경 강의에 빠릅다. 그래도 화엄경은 어렵고 따라가기 힘들었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탐화 총사. 법왕 1분의 발길 따라 13번째 이야기. 날개를 탄 풍새. 1935년 가을. 경보 스님이 21세가 되던 해에 진지는 강백의 수제자가 전북 완주군 위봉사의 초청 강사가 되어 그곳을 떠났다. 그 강백을 따라간 경보 스님은 그곳에서 3위과와 사집과를 마쳤다. 이때 실제로는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서 강원을 열었다. 위봉사에서 첫 밤을 맞았던 날이었다. 잠든 스님들 틈에서 살그머니 빠져나와 당 윗목에 있는 호롱불에 불을 켜고 화엄사에서 가져온 화엄경 현담이란 책을 꺼내 막 읽기 시작할 때였다. 밖에서 천둥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칠흑 같은 밤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경보야 자지 않고 공부하는구나.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예. 벌떡 일어나 예를 갖추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고 몸이 문직이질 않았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장자에 나오는 풍새다. 내가 날개를 펴면 태양빛도 가려진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묘한 꿈이었구나. 풍새가 나를 찾아오다니. 경보 스님은 이미 장자의 남아경에 나오는 풍새를 알고 있었다. 또 그렇게 큰 인물이 될 꿈을 남몰래 간직하고 있었다. 묘한 꿈이구나. 풍새가 나를 찾아오다니. 경보 스님은 이미 장자의 남아경에 나오는 풍새를 알고 있었다. 또 그렇게 큰 인물이 될 꿈을 남몰래 간직하고 있었다. 풍새는 이 세상의 성인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보인다는 상상에 새로 환상의 길조라고 부른다. 그런던 어느 날 위봉사 주지인 유춘담 스님이 진지는 강백 제자의 방을 찾아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더니 경보 스님을 불렀다. 내 너를 제자로 삼고 싶어 그 강백에게 부탁했더니 괴이 승낙하시더구나. 너의 생각은 어떠냐? 느닷없는 물음에 당황한 경보 스님은 강백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했다. 강백께 경보 스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묻자 그 강백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니 자기가 맡아 크게 키우겠다니 어찌 거절하겠느냐? 그렇게 하여 경보 스님은 유춘담 스님의 법제자가 되었다. 유춘담 스님은 법문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쓰고 성질이 온순하면서도 신앙심이 깊고 예의가 바른 경보 스님을 제자로 삼아 큰 인물로 키워보려고 했던 것이다. 유춘담 스님은 경보 스님에게 일봉이란 호를 내렸다. 일봉 스님은 의봉사에 도착한 첫날 밤 풍색에 읊고 춘담 화상께서 일봉이란 법호를 내리자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이것도 전생의 인연이련이라고 여겼다. 춘담 화상은 제자들에게 까마귀 오리 까치 같은 새 이름으로 된 법호를 내리는 재미있는 스님이었다. 춘담 화상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수행과 학문에 정진하던 중 의봉사가 설림이 어렵게 되어 강원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춘담 화상은 일봉 스님에게 학비를 마련해주면서 서울 동대문구 개운사 대원암 박한영 강백을 찾아가 공부를 계속하라고 했다. 일봉 스님이 박한영 강백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어디서 온 학인인가? 따라고 물었다. 완주 위봉사에서 왔습니다. 위봉사에는 진지은 강백의 제자가 계시지 않은가? 절 살림이 어려워 강원 이문을 닫았습니다. 남이 장에 가니 덩달아 따라간다는 식으로 대책도 없이 시작했나 보군. 박한경 강백은 진지는 강백과 동문수학한 분인데 2만 권 이상의 책을 읽어 살아있는 사전으로 불리던 당대 최고의 학자 스님이었다.
제구의 위풍은 당당하지 않았으나 골격이 당당하였고 눈이 실눈이라 볼품없는 시골 노인 같았다. 그럼에도 노재봉 진지는 스님과 함께 불교계의 삼천자라 불리는 재주를 가졌기 때문에 그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학인들이 전국에서 구름처럼 들었다. 일봉 스님은 이곳에서 거처를 정하고 사교에는 엄경부터 공부했다. 이때 무엇을 물어도 막힘이 없는 박한영 스님께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와 도교까지 두루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도 찾던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이다. 이곳에서 사교과와 대교과를 모두 마쳤다. 박한영 스님은 일봉 스님이 어려운 것을 묻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총명함을 보이자 정말 좋은 제자를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했었다. 일봉 스님도 진심으로 탐복하고 박한영 스님을 따랐다. 4년 열을 모시고 배우는 동안 박한영 스님은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랑스러운 듯이 인사를 시키면서 일봉이 나이는 어려도 대단하단 말이야 라는 칭찬을 했다. 일봉 스님은 대원암에서 학문뿐만 아니라 박한영 스님의 청빈한 자세와 엄격한 계율을 동시에 배웠다. 박한영 스님은 어린 나이에 머리를 깎은 동자삭발을 한 분이라 평생 여자의 손목 한번 잡지 않았고 술과 고기는 물론 마늘과 파 같은 오색채도 먹지 않았다. 불교 전문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받은 봉급도 쓴 것은 책 사는 데 쓰는 돈뿐이었다. 그래서 책이 수만 권 있었다. 대암사이 시내에 있는 관계로 여자 심도들이 찾아와 버선이나 양말을 드리고자 절을 하려 해도 글씨를 쓰던지 책을 보면서 쳐다보지도 않았다. 스님 이것 좀 신어보세요. 거기 그냥 놓고 가시오. 아무 때 신어도 내가 신을 것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보는 데서 한번 신어보셔야지요. 그래야 맞는지 알고 다음에는 맞도록 해오지요. 그렇게 주기가 아까우면 도로 가격하시오. 언젠가는 늙은 여신들이 와서 절을 한다고 하였다. 그래도 박한영 스님은 안양 너머로 본 채 만채 힐끔힐끔 보고는 몸을 댕댕 돌렸다. 앞을 볼래요? 뒤를 볼래요? 옆을 볼래요? 보고 싶은 곳 다 보고 가시오. 마치 어린애처럼 앞을 보이다 뒤를 보이다 하면서 방 안을 돌았다. 이러니 여자들이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더 특이한 것은 냄새도 맛도 몸치장할 줄도 모른다는 점이다. 국을 먹다가 옆 사람이 짜다고 하면 물을 더 붓고 싱겁다고 하면 간장을 더 넣는다. 잠도 바지 저고리를 벗지 않고 언제나 입은 그대로 잔다. 세수는 비누칠을 하지 않고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한두 번 쓱쓱 문지르면 끝이다. 육당 최남선 선생이나 춘원 이광수 선생 같은 분들이 떠받들었던 석학이료 거장이었지만 자기 자랑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겸손한 분이었다. 천진하기가 그지없어 화장실에 가면서 곶감을 먹기도 했다. 이런 한국 최고의 선학인 박한영 스님께서 일봉 스님을 가장 아끼는 제자로 삼았으니 얼마나 큰 발전이 있었겠는가. 오랫동안 가르치고 지켜본 박한영 스님은 일봉 스님의 그릇이 보통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자신이 직접 풀이하고 내용을 써 넣은 귀중한 책을 모두 물려주고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불교자문학원 강사로 가도록 주선했다. 월정사에서는 하루가 급하니 빨리 오라는 전보와 공문이 왔다. 일봉 스님은 의봉사로 내려가 춘담 스님께 기쁜 소식을 알리고 포광 스님께 식수행상을 6개월간 공부하고 나서야 월정사로 떠났다. 그냥 가르쳐도 되었지만 1등 강사가 되려면 신수행상을 꼭 마쳐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포광 스님은 진지는 박한영 스님보다 후배지만 그분들이 지리산의 산신령이 사람으로 변신하여 내려온 것이 아니냐고 감탄할 정도로 영리한 분이었다. 포광 스님은 후에 동국대 총장을 했던 분인데 턱이 거의 없어 무턱이란 별명으로 통했다. 월정사 내외에는 정멸보궁이라는 특이한 절이 있다. 보통의 절에는 정멸보궁이라는 특이한 절이 있다. 보통의 절에는 대웅전의 부처님을 모시는데 정멸보궁의 법당에는 불상은 없고 탁자만 놓여 있었다. 신라 때 차장열사가 중국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정구를 모셔와 깊은 땅 속에 묻고 그 위에 정멸보궁을 지었기 때문에 법당에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월정사 정멸보궁 통도사 영월사자산 덕흥사 정선청암사 설악산 봉정안 등의 다섯 곳에 정멸보궁이 있으며 이를 5대 보궁이라 한다. 당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선원인 월정사 상원암에는 방안암 스님이 조실로 있었다. 백발로인이라 신선 같은 느낌을 주는 방안암 스님은 어린아이에게도 높임말을 쓰는 자비로운 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일제의 조선 총독에게는 반말로 고통을 치는 멋진 스님이었다. 이곳에서 일봉 스님은 27세의 나이로 원장을 맡아 학인들을 지도했다.
학인들을 가르치면서 수행에 힘쓰던 어느 날 2년을 끊고 살았던 제주의 이 씨 부인이 찾아왔다. 이 씨 부인은 전국을 돌며 수소문하여 겨우 월정사까지 찾아온 것이다. 스님 서경보 스님이 이 절에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참 후에 나타난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고향 제주에서 왔다고 일러주십시오. 이 씨 부인은 일봉 스님이 반가움을 참지 못해 금방 뛰쳐나올 줄 알았다. 다시 나타난 스님의 대답은 차가웠다. 오늘 저녁에는 급한 일이 있어 만날 수 없으니 가까운 토굴에 가서 편히 쉬시고 나면 내일 아침에 뵙겠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친 일봉 스님이 이 씨 부인을 찾았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소.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안녕하신가요? 예, 안녕하십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벌써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그간 소상과 대상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 어머니, 전보를 치려 해도 주소를 모르겠고 편지를 보내도 다 되돌아와서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봉 스님은 그 자리에 엎어져 이성을 잃었다. 아, 어머니, 불효자식 경보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태운 지 5년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나시다니. 아직 젊으신 어머니라 그리도 일찍 떠나실 줄 몰랐습니다. 이 죄를 어찌해야 하오리까? 하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이 씨 부인도 울고 토굴을 지키던 노파도 울고 옆에 있던 학인도 눈물바다가 되었다. 일봉 스님의 어머니는 1939년 봄에 시름시름 앓다가 여름철에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시간이 흘러 마음을 진정시킨 일봉 스님은 이 씨 부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까지 찾아오셨소? 아내가 남편을 찾은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만 출가한 남편이 아니요. 중이 아니라 부처님이 되었더라도 돌아가시면 제사를 맡아 지낼 제가 찾아온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타오른 말씀이요. 그러나 나는 이미 속세를 떠나 수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엔 몰랐는데 오다가 보니 어엿한 가정을 지키면서 쭉 노릇하는 사람도 많더군요. 정중이 좋다면 그렇게라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런 중이 되고 싶지는 않소. 원대한 꿈이 있어 출가한 사람이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시오.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과 흔들리지 않은 말씨를 보고 이 씨 부인은 부디 성공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일봉 스님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지장기도를 100일간 지성으로 드렸다. 100일 기도를 마치던 날 이런 꿈을 꾸었다. 너의 어머니가 비록 농사일을 하였다고는 하나 항상 바다에 고기를 많이 죽인 죄로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 좋은 곳으로 못 갔다. 그러나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천도기도를 드린 공덕으로 아주 좋은 곳으로 보냈으니 그리 알고 수행에 정진하거라. 월정사 상원함에는 조선조 세종대왕 나병이 걸려서 문수보살께 기도를 하다가 몸이 너무 가려워 아무도 몰래 냇가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다. 그때 동자승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세조가 옷을 벗고 목욕을 시작하자 난데없는 동자승이 나타났다. 처사님, 제가 몸을 문지르고 씻겨드릴까요? 그래라. 동자승은 달려들어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문질러 주었다. 그리고 나니 기분이 상쾌해지더니 종기가 한꺼번에 없어졌다. 아이야, 고맙구나. 그러나 누구를 보던지 나의 더러운 몸을 낫게 했다고 말하지 마라. 저 약 꼭 지킬 테니 처사님부터 오대산에 오셔서 문수동자를 만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주고받고 나서는 호련히 사라졌다. 세조는 병이 완쾌된 뒤 자기 눈으로 본 모습을 되살려 조각공에게 나무에 새기도록 하여 법당에 모셨다. 이 조각 문수동자상은 법당에 모셔져 있다. 일봉 스님도 오대산에서 문수동자를 두 번이나 만났다. 처음에는 가을에 마루 다래를 따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만났다. 스님께서 어쩌다고 이곳을 들어왔나요?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오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더니 손목을 힘껏 끌고는 어디론가 순식간에 데리고 갔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오가는 산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 길만 따라 내려가십시오. 너는 어디로 가느냐? 제 집은 상원암이니 그곳으로 갑니다. 작별 인사를 마친 동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소리를 쳐서 불러보낭도 대답이 없었다. 두 번째는 무서운 독감이 걸린 겨울에 만났다. 일봉 스님은 지독한 감기에 걸려 체온이 39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입이 말라 인사불성이 되었다. 이때 동자승이 나타났다. 끙끙 앓고 누워있는데 병실로 10살쯤 된 동승이 들어왔다. 스님, 제가 머리를 만져드릴까요? 그래라. 동자승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가슴과 팔다리 등 곳곳을 만져주는데 어찌나 시원한지 날아갈 것 같았다. 기분이 좋아 스르르 잠이 들려 하는 순간이었다.
스님, 그럼 저는 우리 스님이 부르셔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동자승은 문을 열고 나갔다. 가볍게 일어난 일봉 스님이 예전에 보지 못한 아이라 10세 전후에 삼위승이 왔느냐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 월정사 시절 일봉 스님은 박한영 스님과 함께 가장 존경하는 방아남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일봉 스님이 방아남 스님께 스님 일생을 두고 좌우명이 될 수 있는 덕구 한마디를 일러주십시오 했다. 방아남 스님은 즉시 대답했다. 원장 스님 호가 무엇이지요? 일봉입니다. 붕새는 구만리장 천을 주름잡아 나는 큰 새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큰 새와 같이 세계 평화와 호국안민을 위하여 큰 뜻과 큰 안목을 가지시오. 그러고 나서 서산대사의 시를 일러주었다. 아무리 이름난 호걸들도 초파리 떼가 초항아리에 나르는 듯하고 아무리 큰 나라의 도시들도 개미 떼가 흙봉우리를 쌓아놓은 듯하여라. 창 아래 밝은 달 청아한 베개 위에 끝없는 솔바람 그 소리 서원하여라. 일봉 스님은 방아남 스님이 들려준 좌우명을 꼭 지켜 천군만마 앞이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은 굳센 호국 정신을 거침없이 펼치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죽음과 삶을 뛰어넘는 애국심으로 국위를 선양하겠다는 맹세를 했다. 한편으로는 가르치던 방아남 스님께 지도를 받고 한편으로는 학인을 가르치던 일봉 스님께 포교왕이란 별명을 듣던 김태흡 스님이 해외로 나가 공부를 더하라는 권유를 했다. 일봉 스님은 이제 전국에 이름을 날린 유명한 강사가 되었으니 외국에 나가 견문을 넓히는 것이 어떨까요?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외국에 구태여 나가지 않더라도 보다 전문적으로 분류를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같은 불교라도 멀리 나가서 폭넓은 공부를 한다면 지금보다 완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출가 전에 신학문을 배우고 싶어 했으나 할아버지께서 외놈의 종살이를 하려느냐고 말려 꿈이 무산된 것이 떠올랐다. 그렇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는가. 내 꿈이 원래 한국 최고의 학생이 되는 것이 나이라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마음이 정해지면 구물거리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성격을 가진 일봉 스님은 당장 일본어 책을 사다가 남모르게 읽고 외웠다. 왜 일본어를 미리 배우지 않았던가 하고 후회를 하기도 했으나 소용없는 후회라고 여겨 빨리 잊었다. 혼자 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서울에서 휴양하러 온 대학생에게 물어 문제를 풀었다.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은 뭐든지 물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일봉 스님은 동생 같은 대학생에게 귀찮을 정도로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나이 30세가 넘어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는 남의 나라 말을 혼자 익힌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예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버리기로 결심했다. 한마디로 일어에 미친 사람이 된 것이다. 혼자 있으면 소리내어 읽고 말하다가 누가 있으면 입속으로 중얼중얼 연습했다. 주위에서는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하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6개월을 공부하자 쉬운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을 덮는 날개 짓을 한다는 붕새가 날개를 달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쓴 보람이 있어 헐헐 날 수는 없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겨우 날 수 있는 날개를 단 셈이다. 글 정리 2대 법왕 권한대행. 법왕 일붕의 발길 따라 14번째 이야기. 배우며 가르치며. 일본어를 다 배우기도 전에 일봉 스님은 1944년 31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다. 월정사 이종욱 주지스님이 일본 경도의 유종목 씨를 소개해주며 이왕 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떠나라고 독촉했기 때문이다. 학비는 이종욱 스님이 도와주었다. 부산으로 내려가 관부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넜다. 유 씨의 조선으로 들어간 대학은 임재종 묘심사 경내에 있는 경도의 임재대학 전문부였다. 그곳에서도 재능을 인정받아 조교로 일하기도 했다. 일본에 무조건 항복으로 조국이 해방되자 일봉 스님은 더 이상 일본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서 둘러 귀국했다. 서울로 와보니 대학원은 아직 안 생겨 대학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봉 스님은 공부처럼 즐거운 것이 없는데 4년만 더 하자고 생각하고 1946년 동국대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동국대에는 권상록, 이명숙, 이민석, 김동화 등의 쟁쟁한 교수진이 계셨다. 이때 일봉 스님은 동대문 학창신동 안양암의 포교사로 있으면서 학교를 다녔다. 안양암의 이태준 주지 스님은 일봉 스님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분이다. 일봉 스님이 학생의 신분으로 불교 입문, 불교학 태설, 석가요래와 그 제자 전 한국 불교 역사 등을 저술하여 학계에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도 이태준 스님이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본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유럽과 아메리카의 선진 문물을 알게 된 일봉 스님은 앞으로 영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밤이면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에 나가 ABC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영어를 배우기는 일본어보다 더 어렵고 피눈물 나는 과정이었지만 창피하다거나 부끄럽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했다. 지금은 스님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머리를 깎고 가서장삼을 걸친 스님이 혀꼬부라지는 영어 발음을 연습하고 스펠링을 익히는 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일봉 스님이 학원에 나가 막내 동생 또래의 어린 학생들과 같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하나의 구경거리였다. 어떤 여학생들은 일본 스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영어 공부는 뒷전으로 돌리고 키득거리며 웃기도 했다. 1950년 동국대를 마치자 전북대와 원광대에서 불교 철학과 윤리학을 강의했다. 월정사에 가기 전 식수행상을 가르치고 동국대에서도 불교를 가르쳤던 김포광 선생님이 추천한 것이다. 3년 뒤에는 부산대와 해인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1956년부터 동아대 철학과 주임 교수를 지냈다. 이때 부산 온천동의 금강사와 동네의 법륜사 포교사를 겸직하였다. 그 뒤 해동고등학교 교장을 지내면서 해동불교역경원을 열어 어려운 불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시는 한편해동법륜이라는 잡지를 펴내기도 하였다. 일봉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4.1세계의 불교 국가들은 국제기구인 세계불교의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일봉 스님은 네팔에서 열리는 4차 대회에도 초청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했다. 1958년 5차 대회는 태국의 서울 방콕에서 열리게 되어 일봉 스님을 포함한 3명의 한국 대표를 뽑았으나 참가할 돈이 없어 종정과 종무원장 스님만 나가게 되었다.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해외 포교를 하기 위해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던 일본 스님은 매우 안타까웠다. 그래서 일봉 스님은 밤을 새워 문수보살과 관세음 보살에게 우리 한국 불교를 세계에 소개하고 포교하고 싶어 꼭 참석하고자 하오니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날 새벽 꿈에 문수동자가 학을 타고 내려왔다. 스님, 스님도 허공을 날고 싶습니까? 날고야 싶다만 날개가 있어야 날 것 아니냐? 지금 제가 허공에서 학을 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도 보았다. 제가 타고 온 이 학을 스님께 드릴 테니 나르십시오. 일봉 스님은 문수동자가 시키는 대로 올라타니 학이 너울너울 춤을 추듯 하늘로 날아갔다. 그때 종소리가 들려와 눈을 떴다. 꿈이었다. 허전의 스마운을 안으로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기대하였다. 날이 박자 아세아 재단에서 누가 찾아왔다. 한국에서 유명한 강백이고 많은 저서를 내신 저명한 불교학자께서 이런 세계대회의 경비 때문에 못 가신다면 왜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경비를 지불할 테니 떠나실 준비를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태국 방콕 시립병원으로 보내는 우리 한국 대표부로 가는 서경보 스님이 기후 풍토 때문에 병이 생겼을 경우 그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비는 우리 재단에서 지불하겠습니다는 편지까지 가져왔다. 11월 22일 낮 12시 여의도 비행장에서 하동산 종정이 청담 총무원장 일봉 스님 등 3명은 총단의 대표 자격으로 비행기 트랩에 올랐다. 나머지 4명은 개인 자격이었다. 일봉 스님을 포함한 한국 대표들은 최초의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돌아왔다. 제5차 세계불교의회의 참석은 일봉 스님이 해외 포교의 문을 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각국 대표로 참가한 사람들과 만나 서로를 소개하고 알리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봉 스님이 동아대로 돌아와 철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을 때 미얀마의 람군의 상가 대학에서 도환 교수로 오라는 초청장이 왔다. 일봉 스님은 붕새가 날게 짓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겨 초청에 응했다. 미얀마에 도착하자 상가 대학 측은 일봉 스님을 람군의 재벌인 무덴 씨를 만나 세제를 사용하도록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 이 서재에는 미국인 아란다 박사, 일본인 목가다 박사, 인도인 고벤비 교수, 서독의 대학 교수 등이 자주 모여 불교에 관한 대화를 즐겼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는 외국인일지라도 머리를 깎은 기구승 교수에게는 자기 나라의 스님과 같은 생활 양식을 요구했다. 때문에 불교 철학을 강의하여야 되고 맨발로 거리를 걸어야만 했다. 또한 오후 불식이라 해서 아침과 점심만 먹고 저녁은 굶어야 했다. 풍습에 익숙하지 않은 일봉 스님으로서는 더 없는 고행이었다. 맨발로 뜨거운 거리를 걷자니
발바닥에 화상을 입어 피가 나고 고름이 흘렀다. 저녁을 갑자기 못 먹게 되니 배가 고파 배를 움켜쥐고 잠들어야 하는 것도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폭충에 물려 쓰리고 아프기도 했다. 일붕 스님은 속으로 이것이 교환 교수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고행 교수하러 온 꼴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만약 도중에 돌아간다면 한국의 스님은 엉터리라는 비웃음을 들을 것 같았다. 갖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일붕 스님이 간절히 기도하자 문수 동자가 두 번이나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불교 사원이 많다는 점 외에도 일반인은 일부다 처제가 인정된다. 언제나 스님들은 부채와 우산을 갖고 다닌다는 것과 새해 첫날 길가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퍼붓는 점도 재미있다. 일부 다처제나 한 남자가 이에서 세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여자들끼리 절대 싸우지 않는다. 성씨는 20세까지는 몽, 20세부터 40세까지는 고, 40세 이상은 우라고 구별한다. 아내에 따라 성이 변하는 것이다. 그들은 비가 오나 안 오나 우산과 부채를 가지고 다니는데 일반인은 검은색을 쓰고 스님들은 누런색을 쓴다. 새해 첫날에는 대통령이 지나가도 거침없이 물세례를 퍼붓는다. 남녀 구별 없이 치마를 입는 것도 흥미롭다. 스님들은 모든 것이 무료다. 일붕 스님은 미얀마에서의 교환 교수를 마치고 서독의 함부르크 대학 교환 교수로 초청되어 1962년 서독으로 건너갔다. 미얀마에 와 있던 서독의 교수가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서독학술연구소 교환회 총재를 통해 6개월간만 연구비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지만 일붕 스님의 연구열에 감명을 받았는지 6개월을 연장시켰다. 함부르크에서는 장삼의 황금빛과 살을 맨 한국 고유의 승려복이 이국적으로 보였는지 가는 곳마다 모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주로 소승불교가 진출하여 포교 사업을 한 까닭에 대승불교 이론을 강의하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서독에서 도환 교수를 마치고 귀국하려 하자 스리랑카의 비저다야 대학에서 또다시 간곡한 요청을 했다. 불교 총무원장 대아라티파 씨가 스리랑카에 오셔서 한국 불교와 대승불교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서 끈질기게 부탁한 것이다. 스리랑카에서는 대학 강의도 많이 했지만 신자들에게 직접 설립을 하는 기회도 자주 가졌다. 스리랑카의 교환 교수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 영국 불교 총무원장 안난다 도티 씨가 함부르크 대학에서의 인연을 말하면서 런던 대학 교환 교수로 꼭 와야 한다고 했다. 영국으로 가보니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옥스퍼드 대학과 케브리지 대학까지 불교 강좌를 두고 있을 만큼 불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영국은 지식인들이 예불 독경기도 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학술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일붕 스님은 영국에서 도환 교수의 본분보다 포교사의 역할을 더 많이 했다. 일붕 스님이 강연을 하면 교회의 신자들보다 많은 청중이 몰리는 인기를 누렸다. 일붕 스님의 막힘없는 강연을 듣고 몸나 신부가 불교로 종교를 바꾸는 일까지 있었다. 영국에서는 일붕 스님의 인기에 힘입어 불교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글 정리. 예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 종사. 법왕 일붕의 발길 따라 15번째 이야기. 삼장법사. 1962년 5월 9일. 일붕 스님은 영국 런던을 떠나 홍콩을 들려 자유중국에 도착했다. 자유중국에서는 9일간을 머무르면서 불교단체가 초청하는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전국을 도는 강연 일정이 끝나자 중국 불교 이사장이며 삼장학원 원장인 백성법사가 삼장법사라는 불교 최고의 학위를 주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태몽을 꾼 지 약 50여 년 만에 삼장법사란 학위를 받은 것이다. 일붕 스님은 불학박사라는 최고의 박사학위보다 삼장법사로 인정받게 된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삼장이랑 경귤논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삼장법사란 이 모든 것에 통달한 스님에게 주는 존칭이다. 보통 삼장법사 하면 설기에 나오는 현장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현장 스님 외에도 삼장법사로 불리는 분이 있었다. 삼장에서 뜻하는 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고율은 스님과 신도들이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한 가르침이고 논이란 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완한 설명인 것이다. 일붕 스님이 미얀마 서독 스리랑카 영국 자유중국의 요명 대학 교수를 마치고 돌아오자 모교인 동국대에서는 불교대학 교수로 임명했다. 종단에서는 일붕 스님이 해외 보교에 힘쓴 업장 높은 학식덕망 등을 높이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절인 경주불국사주지 직을 맡겼다.
일봉 스님은 불국사 주지로 일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꾸람과 김대성 삼봉 금세계 종 등의 책을 썼다. 이 책들은 자유민보라는 신문에 연재소설로 실린 글을 모은 것인데 좋은 동화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 일봉 스님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불국사 주지라는 바쁜 자리에 있으면서도 수학여행을 온 어린이들을 만나면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한 번은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인솔해온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봉 스님께 스님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학생들을 위해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했다. 허허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적당한 것이 안 떠오르는거려. 아닙니다. 스님은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선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일봉 스님은 어린이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이런 이야기로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똑같이 귀하다. 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인도의 아쇼카 왕은 부처님의 불법에 대하여 스님을 깊이 잊고 존경하여 수도하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반드시 말을 타고 가다가도 내려 그의 팔에 예배했다. 아쇼카 왕에게 야사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그는 불교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왕이 수도자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느 날 야사가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마마중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 귀족은 거의 없고 가죽을 다루는 자옷감을 짜는 자기화를 굽는 자이발을 업으로 하는 자백정 같은 천한 것들이 중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귀하신 대왕의 신분으로 그런 천한 것들에게 예배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왕은 모든 대신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나는 지금까지 선 것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소. 그러나 저절로 죽은 것에 머리는 괜찮소. 지금부터 경들은 각자 다른 동물들의 머리를 하나씩 구해오십시오. 결코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해온 동물의 머리를 다시 거리로 가져가 팔아오시오. 참으로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 야사는 따로 불러 명령했다. 그대는 사람의 머리를 구해오시오.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제각기 짐승의 머리를 구해다가 팔아왔다. 그러나 사람의 머리를 구한 야사만은 아무리 팔려고 애써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분명 귀신은 아닐 것인데 어째서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느냐? 고욕하고 고집고 조롱했다. 야사는 끝내 팔지 못하고 왕에게 돌아와 사실을 아뢰었다. 왕은 다시 명령했다. 팔리지 않으면 할 수 없군. 그러나 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받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요. 누구에게든지 그냥 주고 오시오. 야사는 거리로 나가 그냥 줄 테니 가지라 외치고 다녔으나 숱한 욕만 먹고 오해만 받았다. 야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왕에게 돌아와 다시 아뢰었다. 소나귀 코끼리 말뚝 대양의 머리까지도 다투어 사고 팔리는데 사람의 머리만은 그냥 가지라고 해도 욕하고 구짖기만 했습니다. 왕이 물었다. 왜 사람의 머리를 못 팔았는가? 사려는 사람이 없고 갖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머리만 싫어한 거요? 아니면 모든 사람의 머리를 다 싫어하는 거요? 모든 사람의 머리를 다 싫어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머리도 역시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할 줄 생각하고? 야사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싫어한다면 왕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다. 왕이 다시 말했다. 어떤 무리한 말을 해도 용서할 것이니 진실을 말하시오. 대왕 마마의 머리도 역시 싫어할 줄 압니다. 야사 여자를 들으시오. 사람의 머리는 왕의 것이건 천한 사람의 것이건 다 싫어하는 것이오. 그런데 그대는 귀한 종족이라고 잘난 체하면서 내가 스님들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소. 야사는 크게 깨닫고 다음부터는 누구에게나 공손하고 예의에 바르게 대했다. 어린이들은 재미있다고 박수를 쳤다. 즐거워하던 어린이들은 일봉 스님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달라고 졸랐다. 그래서 일봉 스님은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었다. 이 시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왕사로 모셨다. 한 사람은 왕이요 한 사람은 왕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성계가 농담을 했다. 스님은 꼭 돼지를 닮았습니다. 무학대사가 즉시 말했다. 저 낱개 옵서는 꼭 부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농담할 분위기가 안 되었다. 스님 저는 스승께 농담을 하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까? 무학대사가 대답했다. 저나 돼지의 눈에는 보는 것마다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보이는 것마다 부처님으로 보이나이다. 일봉 스님이 이야기를 마치자 어린이들은 서로 묻고 대답했다. 너는 내가 뭐로 보이니? 나는 내가 박사로 보이는구나. 뭐라고? 지 내가 박사가 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너는 내가 물어보이는데 일봉 스님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만드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인기가 있었고 과연 삼장법사라는 감탄을 들었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 종사. 법왕 일봉의 발길 따라 16번째 이야기. 새로운 곳을 향하여. 1964년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사찰인 불국사 주지 자리는 너무 바빠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양한 일봉 스님은 미국으로 건너갈 준비를 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에 속하던 60년대 초에 대통령이나 외무부 장관보다 더 많은 나라를 돌아본 일봉 스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 일대의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움직이고 있다. 세계의 중심이 옮겨간다는 것은 문명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나 한 개인이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더구나 경제발전이 늦은 후진국에서는 국제조류를 재빨리 읽어 거기에 맞도록 대처하는 슬기를 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약소민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대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강대국이 되려면 강대국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 괜한 고집을 부리다가는 망신만 당하고 손해만 보게 된다. 어서 빨리 미국으로 건너가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명예가 보장되는 대학 교수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절인 불국사 주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만족했을 것이다. 일본 스님은 그렇지 않았다. 항상 보다 새롭고 보다 향상된 길을 찾았다. 길을 찾았다고 생각되면 그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꼭 실현시키고자 노력했다. 또 대부분 꿈을 실현시켰다. 일봉 스님은 말한다. 언제나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것이 나갔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원대한 꿈과 큰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의 빛을 남긴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다 같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을 실현시킨 분들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잃은 민족은 죽은 민족입니다. 우리 한 민족이 수많은 외침을 받았어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용기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봉 스님이 이렇게 외칠 때 우리나라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을 때였다. 바라던 기회가 왔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도환 교수로 초청한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1년 기한으로 출국했으나 캘리포니아 대학과 하와이 대학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어 동양학, 비교 종교학, 불교 철학 강좌를 맡아 강의를 하면서 보교에 힘썼다. 미국에 도착한 즉시 일본 스님은 미국 불교계를 둘러보면서 한국 불교의 씨앗을 뿌릴 방법을 알아보았다. 당시 미국에는 스리랑카, 일본, 자유중국, 몽골 등에서 불교를 포교하고 있었다. 우리 한국의 불교는 아예 싹조차 자라지 못한 불모지라는 것도 호재가 되었다. 원래 포교를 위해 미국에 건너간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불교계의 실정을 알고 나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본국으로부터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아 사원을 세우고 신자 수를 늘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서적기 같은 불교학자가 선에 관한 영문 서적을 많이 낸 데 힘입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심지어 중국과 한국이 선으로 읽고 쓰는 말을 젠이라는 일본식 발음으로 퍼뜨려 미국인들이 선이라면 몰라도 젠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상황을 본 일봉 스님은 이렇게 다짐했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거의 모든 것을 배워놨다. 불교는 우리가 고스란히 가르친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교를 배운 일본은 서방 세계에 우리보다 먼저 불교를 포교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곧 따라잡고 앞설 수도 있다. 나는 동남아와 유럽의 명문대학을 모두 돌면서 교수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 또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에게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시작하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저력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아닌가.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학자들은 일봉 스님과 비교도 안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몇십 년을 빨리 시작했고 그동안 무시 못할 만큼의 탄탄한 포교 실적도 쌓았다. 그 넓고 넓은 미국 땅에 단 한 개의 한국절도 없을 때 일본 사람이 지은 절은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가는 곳마다 일본의 절이 있었다. 불교학술단체도 대부분 일본인이 만들고 주도하는 것들이었다. 한국 불교는 다른 나라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때도 계속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다. 해외로 진출하기는커녕 불교 신자가 이민을 가서도 참배할 겨 포용 법당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종교로 바꾸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일봉 스님은 고민을 거듭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까를 계속 찾았다. 이러는 사이에 닳고 막던 일봉 스님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다. 한번 하기로 마음먹은 일을 포기하기는 싫고 확실한 수업은 떠오르지 않았다. 이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일봉 스님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났다. 옳다. 바로 그거야. 교포들이나 동양인을 상대로 한국의 불교를 알리기에 앞서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먼저 신자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다. 본격적인 활동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부터 시작했다. 돈을 절약하려고 점은 외국인 교수를 위해 캠퍼스 안에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자고 아낀 돈을 모아 일반 가정집에 전세방을 얻었다. 집 앞에는 대패지를 한 판자에다 먹물로 일봉선언이라고 쓴 감탄을 붙였다. 미국 땅에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선방은 이렇게 일봉 스님의 사비로 탄생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빌보드 간판이 하늘을 가릴 것처럼 솟아있는 거리에서 조그마한 나무에 먹물 글씨로 쓴 간판을 본 미국인들은 매우 신기하게 느꼈다. 첫 제자는 대학을 마친 완델 와그너란 사람이다. 그는 일봉 스님이 학교 강의가 끝나면 곧바로 선원으로 와 한국의 선불교와 좌선을 설법하는데 감동을 받아 제자가 된 미국인이다. 일봉 스님은 그에게 도심이란 한국식 불명을 내렸다. 그는 비구승이 되어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는 스님이 되었다. 일봉 스님의 예상은 적중했다. 완델 같은 지식인이 한국 불교를 믿게 되자 순식간에 수백 명의 신자가 생겼다. 나중에는 하도 사람들이 들끓어 집주인을 피해 다니는 즐거운 비명도 지르게 되었다. 이때 일봉 스님이 성공한 까닭은 한국 불교의 장점을 일본 불교와 비교하는 설명을 유창한 영어로 잘 했기 때문이다. 즉 지나치게 형식에 지중한 일본 불교보다 내면적인 수양이 중요하다고 믿는 한국 불교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쉽게 접근한 것이다. 일봉 스님이 이 시기에 얻은 제자들은 후일 한국 불교를 미국 전역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보배 같은 역할을 했다. 유진 와그너 씨는 법인이란 불명을 받은 사람으로 미시간 대학 재학 중에 불교를 믿기 시작하여 동남아 각국을 돌며 수도 생활을 한 사람인데 미국 불교 승단장을 맡고 있다. 네빌 워릭 씨는 하와이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불교를 포교하고 있다. 막스 씨는 심리학을 전공한 물교학자로 법심이란 불명을 가졌다. 루이스와 호르비츠 씨는 각각 도성도향이란 불명을 받은 여성들인데 피군이로서 여성 포교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간 일봉 스님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자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최초의 해외 포교사 자격을 주었다. 잠시 귀국했던 일봉 스님은 다시 필라델피아 주립 템플 대학의 종교학과 주임 교수로 초청받았다.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도 포교에 힘쓰던 중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일봉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대령 출신 스탠 피셔 씨가 신자들이 늘어나도 모두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다가 자기 땅 11만 평을 기증한 것이다. 세계 중앙선언센터를 지으라고 내놓은 이 땅은 버지니아주 서부 뉴욕 워싱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스프루스런 산인데 경치가 유명한 곳이다. 스탠 피셔 씨가 선뜻 그렇게 큰 땅을 내놓자 그의 친구 헨리 씨가 나도 질 수 없다고 11만 평을 또 내놓았다. 모두 22만 평의 땅을 기증받은 것이다. 미국에서 불교를 위해 이렇게 큰 땅을 내놓기는 미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일본 스님이 밤낮으로 뛰고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그 어느 나라 서찰보다 훌륭한 신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일봉 스님은 제자들이 생길 때나 22만 평의 땅을 기증받을 때 모두 좋은 꿈을 꾸었다. 이 땅에는 1970년 세계중앙선언 기공식을 했고 세계순가 대학의 인가를 방아 한국 불교의 앞날을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일봉 스님은 1969년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룩했다. 미국 템플 대학에서 조당집 연구라는 논문으로 정식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다. 한국 승려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다. 조당집이란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갔던 신라의 스님들이 남긴 행적과 어록이 정리된 귀중한 자료인데 경남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장경각의 탐본으로 깊이 감추어져 빛을 보지 못했던 기록이다. 이 조당집의 가치는 한국 불교의 정신이 무엇이었는가를 담고 있는 점이다. 간결하기는 하지만 부리가 쉽지 않은 조당집이 일봉 스님에 의해 풀이되어 영어 논문으로 나오자 전 세계의 불교학자들은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인 불교 잡지 미들웨이는 이렇게 소개했다.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월라드 크리시의 조계종 선원 간판으로 발간된 일봉 서경복 박사의 한국 불교 조당집은 지금까지 유럽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 불교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불교 잡지의 편집장 알버트 씨는 머리글에서 지금까지 유럽에 알려진 선불교는 스즈카 박사에 의한 일본적인 것과 찰레스 추크가 소개한 것은 중국적인 것뿐이었다. 그러나 서경복 박사의 조당집은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선의 경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열어주는 문이라고 격찬했다. 일봉 스님이 논문을 발표한 지 26년이 지난 현대에도 한국 불교를 알고자 하는 서양의 불교학자들은 이 조당집을 가장 먼저 구해서 보고 있다. 이 논문을 뛰어넘을 만한 연구서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의 매스컴은 일봉 스님이 손 하나 까딱하는 것까지 신문 방송 잡지에 실을 만큼 절대적인 지원을 했다. 수수께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봉 스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이자 스님이니까 그랬겠지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거나 사실을 생각하고 가슴을 당당히 펴고 자신있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포교를 하던 여러 나라의 스님들은 민족 고유의 의상보다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복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일봉 스님은 언제나 한국 고유의 승복 차림에 머리를 빡빡 깎고 흰 고무신을 신고 육환장이란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이렇게 처음 본 미국인들은 아카투어 소개하리아 했다. 어울리지도 않은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더 멋지다고 느낀 것이다. 어떤 미국인이 신기하며 물었다. 왜 머리를 빡빡 깎고 흰 고무신을 신습니까? 예, 우리 한국의 승려는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담고자 머리를 깎습니다. 흰 고무신을 신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대의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무신은 마른 땅, 진 땅을 가리지 않고 다닐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는 흰 고무신을 신기 전에는 집신이란 신발을 신었답니다. 미국인들은 반려들어 만져보고 좋다고들 칭찬을 했다. 일봉 스님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한국에 올 때마다 승복과 흰 고무신을 신고 108염주를 목에 걸고 머리를 깎았다. 이런 복장과 차림새를 한 일봉 스님의 제자들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자 실제보다 더 많은 신자들이 한국 불교를 믿는 것처럼 보여 너도 나도 신자가 되려 했다. 그렇다고 그냥 신자들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풍속의 차이에서 오는 것을 바로잡기가 제일 어려웠다. 좌선을 할 때면 다리를 틀어 가부좌를 하라고 가르치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는 도망가는 사람까지 생겼다. 참고하는 사람도 가부좌를 들다가 뒤로 벌렁 넘어지기 일쑤였다. 합장을 하라고 해도 얼마 동안은 손부터 내밀어 악수를 하자고 하다가 움찔 놀라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카사 장삼을 입고 한국식 큰절을 하다가 장삼의 휘감기 앞으로 넘어져 코를 다치는 사람도 많았다. 참선을 하라고 앉혀놓으면 병에 걸린 닭처럼 끄덕끄덕하며 조는 것은 보통이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미국인들이 일봉 스님께 참선을 배운 이유는 현대 의학이나 과학이 못 고치는 신경성 노이로제 같은 문명병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천주교 신부 힌두교인 기독교 목사들이 종교를 바꾸어 불교를 믿은 일이 생겼다. 이때 일봉 스님이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 선불교 연구서산대사의 선각이간보조국사의 법어수심결, 정해결사문, 원둠성불론 등이 각 대학의 교재로 채택되거나 불교단체의 강의용 책자로 활용되었다. 일봉 스님이 미국에서 일으킨 한국 불교의 품은 국위선양의 효과도 있었지만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나도 노력하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총사 합장. 법왕 일분의 발길 따라 17번째 이야기. 고국 불교. 1969년 미국에서 돌아온 일봉 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과 교수로 있으면서 국내의 강연에도 수없이 참가했다. 한국 불교를 서양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좋지만 세계적인 대석학인 일봉 스님의 말씀을 국내 신자들이 들을 시회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일봉 스님은 외국도 중요하지만 국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호국 불교 사상을 심어주기로 결정했다. 호국 불교를 말하기 전에 일봉 스님은 항상 홍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 호국 불교가 필요한가를 역설했다. 홍선이란 쉽게 말해 불교의 수련법인 참선 공부로 탐욕을 기르고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다.
신라시대에 김유신이 무열왕을 도와서 삼국을 통일시킨 힘이나 신라의 화랑도가 수행과 정진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모두 공선이다. 원광법사가 귀삼과 취양이란 화랑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준 오계도 공선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단일 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쪽의 공산 집단은 남북 통일보다 전쟁을 일으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섬기되 충성으로 타할 것 부모를 섬기되 효로서 타할 것 벗을 사귀면 믿음으로서 대할 것 전쟁에 나가서 후퇴하지 말 것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할 것. 조선시대 서산대사나 사명사당이 맨손으로 일어나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와 백성을 구한 것도 참선공부를 한 덕이었다. 일봉 스님은 호국 불교 사상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팔도강산 곳곳에 평화통일기원 11을 788여 개나 세우고 미국 일본 남미에까지 통일의 연원을 담은 비석을 세운 것은 잊혀져가는 호국 사상을 되살리려는 노력인 것이다. 호국 불교 강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했다. 첫째는 어린이를 위한 호국 불교이고 둘째는 청년들을 위한 호국 불교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단일 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쪽의 공산 집단은 남북의 평화 통일보다 전쟁을 일으켜 전화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어린이들은 총과 칼을 직접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만이 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호국은 어린이들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호국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등이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호국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려주고 나서 서산대사나 사명당의 활약상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 실감나게 해주면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청년들에게는 좀 더 어렵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융성할 때는 나라도 강했으며 불교가 제 약해질 때에는 나라도 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재는 불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국 불교를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국가 경쟁력을 기르는 모든 것입니다. 즉 외국어를 익히거나 첨단 과학을 연구하거나 국기를 선양하는 스포츠 영웅이 되거나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하는 것 등이 모두 호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밑바탕의 배달결의의 피 속에 들어있는 불교의 홍선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달나라를 왕복하는 우주시대에 있어서도 호국정신과 호국불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봉 스님이 전국의 학교 단체 군부대 공공기관을 차례로 돌며 강연하자 강연을 들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저마다의 가슴 속에 애국심을 기르기 시작했다. 호국불교를 강연하더라도 일봉 스님은 교과서를 가르치는 시기 딱딱한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증을 내지 않고 좋아했다. 아무튼 일봉 스님은 나라를 아끼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곳곳에서 역설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일봉 스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여 호국 정신을 일깨우려 했었다. 종교가 소중한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사람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은 종교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었다면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라를 사랑하는 바른 애국심과 민족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올바른 전신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가진 우리 배달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일봉 스님이 호국불교를 강연하고 다닐 때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의 대승정 탐만한다 테라스님은 식다르타 키드리이란 대승정 칭호를 주었다. 나라와 민족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또 뉴멕시코 주립대학을 나와 폭발물을 취급하던 레이카슴 일병은 한국 불교를 믿고 나서 군종부를 옮겨 근무하다가 제대를 일주일 앞둔 71년 3월 일봉 스님께도 성이란 법명을 받았다. 한국에서 승려가 된 최초의 미국인이 발헤이카슴 씨이다. 이는 일봉 스님이 있던 불광동에 참관사를 다니며 선과 좌선을 배우다 승려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 불교의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 총사 합장. 법왕 일붕의 발길 따라 18번째 이야기. 세 가지의 기적. 일붕 스님이 한국에서 호국 불교 강연을 마무리 짓고 미국에 갔을 때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다. 첫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급성 종양이 없어진 일이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세운처를 관리하고
포교를 전담할 신정덕 스님과 한국을 떠나기 직전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가슴 밑에 단단한 혹이 생겼는데 고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아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신도들이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 수술을 해달라고 했더니 의사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습니다. 괜히 두 번 죽지 말고 차라리 죽을 때까지 먹고 싶은 것이나 먹고 하고 싶은 것이나 다 하십시오.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일붕 스님은 참선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한편문 수동자는 어디를 가서 이렇게 위급할 때 돌아보지도 않은가 하고 기도했다. 곧빨간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났다. 스님 초조하셨지요? 제가 언제든지 뒤를 따르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스님은 큰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가 돌보아 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혹이 애당초 안 생기게 해야지 왜 생겨서 괴로울 때야 나타나느냐? 그것은 스님이 전생에 지으신 업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생겨 조금 고생을 하셨으니 제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동자는 모만이 혹을 만져보더니 무슨 약을 발랐다. 곧 나으실 것입니다. 얼마 후 그렇게 단단하던 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병원 의사들은 기적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필라델피아와 버지니아주의 불교 신자들이 소문을 퍼뜨리자 종교가 다른 단체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했다. 한국 불교가 신통하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각기병을 고친 일이다. 위나크리크네라는 곳에 사는 스페인어 교사가 각기병에 걸려 한쪽 다리를 못쓰게 되었다. 일붕 스님은 불교 신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정신을 통일시키는 참선법으로 완전히 낫게 했다. 그러자 하늘이 내린 스님이라고 소문이 나 여자들로부터 키스 세례를 받았다.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요. 우리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여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엄격한 불문율이요. 각기병을 고치자 흥미거리를 찾던 신문잡지들까지 덩달아 한국의 선불교는 정신통일로 몸과 마음의 병을 모두 고치는 신통력이 있다고 썼다. 셋째는 지진을 일으킨 기적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700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카멜델리란 곳에서 일붕 스님이 일본 불교단체의 초청을 받아 한국 불교의 수용 방법이란 설법을 할 때였다. 산도 공하고 물도 공하니 천지가 공했고 달도 희고 구름도 희니 천지가 희구나. 설법을 계속하던 일붕 스님이 갑자기 천지를 진동시키는 힘으로 아랬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다. 청중들이 당황하여 일어나서 우왕좌왕하자 일붕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들 하시오. 곧 가라앉을 것이니 설법이나 계속합시다 했다. 일붕 스님의 말이 끝나자 곧 진동이 멈추었다. 넋이나간 일본인들은 아니 이럴 수가 란 말만 되풀이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일본인들은 입을 모아 과연 세계적인 고승이십니다를 계속했다. 이 다사하라 사원에서 일어난 기적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겪은 것이기 때문에 그 놀라움이 더 크고 멀리 터졌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 총사 합장. 법왕 일붕의 발길 따라 19번째 이야기. 불교 올림픽. 1990년 10월 한국의 불교계는 고구려 소수림 왕 372년에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후 가장 큰 축제를 맞이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바르고 곧게 살겠다고 다짐한 전 세계의 불교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세계 불교도 제17차 서울대회가 열린 것이다. 공식 명칭이 세계 불교도 우회회인 이대회는 물교전파와 세계 불교도들의 친선도모세계 평화실현 등을 달성하기 위한 불자들의 공동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불교 최초, 최대의 국제기구이다. 이 국제기구는 스리랑카 말라세케라 박사의 평생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1950년 5월 27개국 129명의 대표들이 콜롬보에 모여 창설대회를 가졌다. 이때 소승, 대승, 밀교권이 모두 참가하여 종파를 뛰어넘어 범세계적인 조직으로 키울 것을 다짐했다. 한국은 1956년 제4차 네팔대회에 이청담 스님이 비공식적으로 참가했으며 제8차 태국 방콕대회에서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1978년 제12차 대회를 유치했다가 준비가 부족하여 반환한 수치스런 경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1988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16차 대회에서 한국 유치를 결정해놓고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 또다시 반환하거나 대회가 소홀하게 치러지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함은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불명예를 안아야 할 처지였다.
사정이 이처럼 하급했음에도 국내 불교계는 쉽게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다른 나라들이 신자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세계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었고 출가한 스님들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종당과 원로 스님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불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서울 대회는 성공시켜야 한다. 또다시 대회가 실패하면 한국 불교는 국제 무대에서 얼굴을 내밀 자격조차 없어진다. 사소한 이해관계는 모두 뛰어넘자 그 결과 10여 차례의 모임을 가진 끝에 1989년 9월 23일 롯데호텔에서 일봉 스님을 대회준비위원장으로 뽑았다. 일봉 스님이 대회준비위원장 겸 본부장이 되어 앞에서 이끌자 모든 불교 신자와 스님들이 호응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사소한 것에 대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멀리 보자는 생각으로 살아온 일봉 스님이 나선다면 꼭 성공하도록 밀어야 한다고 뭉쳤기 때문이다. 일봉 스님이 책임감을 더 느낀 것은 이 대회가 WFP 창립 40주년 행사를 겸한 역대 최대 규모인 관계로 빈틈없이 맞춰야 한다는 국내외의 다름이 큰 탓도 있었다. 그동안 한국은 전통적인 불교 국가라는 것만 내세웠지 태국 서해 일본과 네팔 이외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국 등이 각 한 번씩 개회를 치렀음에도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안고 있었다. 이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88올림픽까지 개최한 자부심을 가진 민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조차 가짜 불교 단체를 내세워 1986년 제15차 대회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대회 유치 신청을 추진하는 상태였다. 대회를 앞두고 일봉 스님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세계 정신문화의 기둥인 불교는 2600여 년 전 카필라국이 대자로 태어나 석가모니에 의해 출현한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1600여 년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민족문화의 얼을 다듬고 갖고 온 종교로서 찬란한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불교인의 잔치이자 경축 행사가 바로 세계 불교도 대회입니다. 우리 한민족 각자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서울에 모여 치르게 되는 불교 올림픽이 대회가 성공하여 평화 통일을 앞당기도록 긍지와 아량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이 대회는 인류의 역사에서 화해와 사랑의 지평을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88올림픽에 이어 한민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일봉 스님은 이 대회를 불교 차원의 행사에서 벗어나 한민족의 잔치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해 1월 29일 미국 법인체 안전평화국제국회에서는 일봉 스님의 각별한 애국심 10년 왁신용기를 높이사 국제국회의원으로 임명하였다. 국제국회의원이 되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은 면책 특권이 주어지며 국제회의의 대표로 참석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한 해 전인 1989년에는 58개국이 모여 유엔에 가입한 세계 평화교육자 국제협회 본부에서 주는 평화 최고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상은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교황 요한 바오로 6세 인디라 감디 인도 수상 같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받았던 상으로 노벨상에 버금가는 영광스런 상이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존경받는 일봉 스님이 민족의 명예를 내걸고 성공시키자고 호소하자 남의 일처럼 여겼던 사람들도 차츰 관심을 갖고 돕기 시작했다. 80세를 눈앞에 둔 모 스님이 고생을 즐거움으로 알고 뛰는 데 힘입어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조차 봄눈 녹듯 마음을 돌렸던 것이다. 아무 탈 없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내자 참석자들은 엄지손가락을 세워 코리아 넘버 원이라고 극찬했다. 대회가 진행되는 같은 해 10월 23일에는 세계인류평화상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평화상을 일봉 스님에게 전달하려고 미국의 빙거재단 총재가 태평양을 건너와 수여하기도 했다. 또한 폐막일인 10월 29일에는 스리랑카 콜롬보에 본부를 둔 세계평화상 수상위원회에서 엄정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10년에 한 명씩 상을 주는 팍스만디상을 받았다. 지구촌 불교 국가들의 올림픽인 세계불교도대회 준비위원장 겸 대회장으로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 멋지고 훌륭한 대회를 치른 일봉 스님은 다시 한번 세계 불교의 지도자임이 증명되었다. 대회를 마친 일봉 스님은 세계 평화 교육자 국제협회 렌정곤 대사 자격으로 미국에 건너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대회의 성공을 비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준 답례로 세계 평화 메달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나라인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오히려 미국 대통령에게 메달과 감사장을 전달하는 배달민족이 있다는 것은 더 신나는 일이다.
일봉 스님의 주도 하에 성공리에 끝난 세계 물교도 대회 제17차 서울대회는 86아시안 게임 88 올림픽과 함께 한민족의 긍지와 귀계를 세계 만방에 거듭 떨친한 편의 대서사시로 역사의 길이 기록될 것이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 종사. 법왕 일봉의 발길 따라 20번째 이야기. 박사 중의 박사. 세계 최고의 기록만을 모아 책으로 펴내는 영국의 기네스북 협회 본부에서도 일봉 스님이 세운 박사라는 기록은 놀랄만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구상에서 학문적인 업적의 최고 단계로 박사라 호칭을 붙이기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14개의 박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어느 한 나라나 한 두 분야에서 딴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러시아, 자유, 중국,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한국 등 국외국에서 약 30개 분야에 걸쳐 박사를 땄으니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일봉 스님은 1962년 자유 중국의 삼장대학원에서 최초의 박사 학위를 받은 이래 올해까지 34년간 총 1학위의 박사를 땄다. 매년 2개 이상의 박사를 딴 셈이다. 86년에는 한 해 12개를 따 평균 한 달에 한 개씩 박사 학위를 받은 꼴이 된다. 박사 학위 한 개를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기록이다.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지구상의 지금과 같은 제도의 박사 학위가 계속 있는 한 이 기록은 깨지기 어려울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 기록을 깨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이 기록을 가진 사람이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라는 것이다. 실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뽐내고 유태민족이나 종족우월주의를 내세웠던 게르만 민족 중에도 박사 학위 72개는 커녕 10개를 가진 사람도 없다. 일봉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하면 누구나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세계적인 기록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자랑했으면 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에 의해 깨질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일봉 스님은 어린이들과의 대화를 좋아한다. 언제 어디서건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나는 어린이를 만나면 아무리 바빠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꿈과 희망을 크게 갖고 역경을 이겨내는 굳건한 마음을 다지도록 부탁한다. 그리고 시간을 아껴 쓰면서 항상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가? 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가지라고 한다. 항상 생각해서 말하고 생각해서 행동해야만 자신과 남을 해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에 오늘보다 나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일봉 스님처럼 많은 박사를 갖고 싶다는 어린이가 와서 스님께 물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박사를 딸 수 있지요?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살면 된단다. 그렇지만 저는 스님처럼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요? 물론 되고 말고. 나는 머리가 좋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단다. 왜지요? 생각해봐. 만약 머리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면 노력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또 머리가 남보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단다. 왜냐하면 미리 머리가 안 좋다고 여기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텐데 뭐 하는 마음이 들어 포기하여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너무 머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도 너무 나쁘다고 여기는 것도 다 안 좋다고 여긴다. 그럼 스님은 어릴 때 장난도 치고 놀지도 않고 공부만 했나요? 아니지, 나도 어릴 때는 다른 아이들처럼 개구쟁이 짓도 했고 엉뚱한 짓도 했었단다. 그런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훌륭한 사람은 착한 행동만 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건 엄마 아빠가 장난이 너무 심한 내가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는 것이야. 스님은 공부가 하기 싫은 적은 없었나요? 물론 나도 책을 읽기가 싫은 때가 많았지. 그때는 어떻게 했지요? 되도록이면 책을 읽는데 정신을 쏟도록 했었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밖에 나가 친구들과 심나게 놀았단다. 그러면 되지. 그러나 노는 데에만 너무 정신이 편리면 안 되겠지? 스님도 가지만 더 여쭈어볼 테니 거짓말 하지 말고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약속하마. 뭐든지 물어보거라. 정말 뭐든지 여쭈어도 되는 거죠? 헉, 참 그렇다니까. 스님 있잖아요. 첫째는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해롭게 한 일이 없느냐는 것 이고요. 둘째는 제가 정말 스님보다 많은 박사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일부러 남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해치려고 한 일은 없다. 다만 내 말이나 내 뜻을 잘못 새겨서 속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런 경우는 내 진심이 아니니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는 없겠구나. 박사를 많이 따고 안 따고는 중요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단다. 왜냐하면 많은 공부를 한 사람 중에도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분이 있고 자기 이름도 못 읽고 못 쓰는 사람 중에도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많은 공부를 하여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더욱 좋겠지? 너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보다 더 많은 박사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일붕 스님을 이처럼 어떤 어린이와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장 즐거운 때라고 여긴다. 어느 나라나 자라나는 씩씩한 새싹들이 구김살 없이 바르게 커나가고 큰 꿈과 큰 희망을 가질 때 그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까닭에서다. 박사 중에 박사이자 왕 박사인 일붕 스님이 가진 엄청난 기록을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은 그 어떤 신기록과 최고 기록도 내가 깨겠다 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깨진다고 강조하는 일붕 스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슴에 새긴다면 제2의 서경보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글 정리. 예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 총사 합장. 법왕 일붕의 발길 따라 21번째 이야기. 영원한 외교관. 붕새처럼 세계를 가슴에 안고 대양 6대주 지구촌 곳곳을 날아다니는 일붕 스님의 업적 중 가장 빛나는 것의 하나가 민간외교다. 김포국제공항이 없어 여의도 비행장을 이용하던 60년대에 이미 동남아 각국과 유럽 주요 대학의 교수를 지내면서부터 시작된 민간외교야말로 일붕 스님이 국보적인 인물임을 느끼게 한 일이다. 70년대 초 일붕 스님이 세 번째 미국 순방에 나섰을 때는 미국 전역에서 600명 이상의 제자들이 한국 불교를 포교하고 있었다. 일붕 스님과 제자들이 세운 절만에도 펜실바니아주 이스톤시 해능사와 월라크리크시 조계종 선원을 중심으로 40여 개 이상이 세워진 상태였다. 이들 절에서는 선에 들어가고 마칠 내 한국말로 시작하고 끝냈다. 세 번째 순방에서는 1. 2차에서 뿌린 한국 불교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일붕 스님이 기대한 것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국식 불명을 받은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컴퓨터 기술자 켈로그시 펜실베니아주 보마시 캘리포니아주 스테판 켈로그시 등이 있었고 큰 환영행사로는 레드유 시버클리시 필라델피아 버버지니아 워싱턴 뉴저지 중일라트 크리크시 등에서 있었다.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과 미국 대학 간의 교환 강의가 시도되었다. 동국대와 그렉셀대가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이다. 또 캘리포니아 대학 랭카스터 박사와 로저스 교수가 파만대장경의 영역을 제의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샌프란시스코의 출판인 칼버트 씨가 일붕 스님이 승불국사와 석굴암을 영어로 출판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인디아나주 천주교 신부인 스몰른시키 씨와 마리안 프라디 씨는 일붕 스님의 제자가 되어 좌선을 배우겠다고 했다. 특히 일붕 스님이 잊지 못했던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서광이란 불명을 가진 미국인 제자가 불교 음악회를 열면서 반야심경을 참석자 모두가 한국말로 읽도록 했던 일이다. 이 서광 스님은 불교 주문을 외워 신비력을 얻었는데 뜨거운 장작불 속을 맨발로 108회나 들어가고 나오는 시범을 보인 사람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일붕 스님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한국 불교를 미국에 심기 위해 수없이 미국과 한국을 오갔다. 종교와 학문을 통해 자연스러운 민간외교를 벌여온 일붕 스님의 해외활동은 그 어떤 대통령이나 외무부 장관이 거둔 실적보다 화려하고 다양하다. 일붕 스님의 민간외교는 한국 불교의 해외 보교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활동이 불교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학문예술 사회활동 등 모든 것이 불교라는 큰 그릇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일붕 스님의 민간외교를 승복 외교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의 사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불교의 교리에 따라 끊임없이 평화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평화를 말했고 각국의 대통령과 수상을 만나도 평화를 이야기했고 종교가 다른 가톨릭의 교황과 러시아 정교 주교와 자리를 같이 했을 때도 평화를 사랑하자고 말했다. 일붕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욕심을 버리면 저절로 싸움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룩된다는 쉬운 말로 평화를 강조한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내용만 보아도 카터, 부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의 민간외교각국 저명인사로부터의 감사장, 상태, 명예시민권, 행운의 열쇠 미국에서 서경보의 날 재정 등 이루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카터 미국 대통령은 미국 외무부 직원을 일봉 스님께 보내 자문을 구한 일도 있다. 그만큼 가깝게 지냈고 서로 믿었다는 증거이다. 그중 가장 특이한 것은 미국 뉴멕시코주와 산타페시에서 1979년 8월 17일을 서경보 박사 기념일로 제정 선포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이자 마지막 있었던 영광스러운 일이다. 전 세계에서 받은 굵직굵직한 상은 일봉 스님의 민간외교 업적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베네수엘라 국제문화교 류공로상 메들란드레이덴시 특별해술상 필리핀 마닐라 문화상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물사전 편찬본부 국제성공인상 국제문화협회 세계평화상 아시아 태평양문화협회 영예지위지사장 미국 국제예술대사관 평화예술상 아인슈타인상 영화상 스리랑카 국제학술평화상 미국 저명인사전기 편찬회 국제문화상 알버트 슈바이처 인류학상 등 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민훈장을 받았다. 1991년 9월 8일 한 일간지에는 그 신문의 편집부 국장이 쓴 이런 글이 실렸다. 일봉 스님의 민간외교를 아는데 좋은 자료이다. 일봉 스님은 남들이 해외 진출에 관심도 갖지 않던 60년대부터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한국의 것을 세계에 알렸다. 일봉 스님의 해외 활동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이다. 그의 이력 23페이지 중 20페이지가 해외 활동과 민간외교다. 일봉 스님의 해외 활동은 아무도 한국 불교를 해외에 소개한다는 생각조차 못할 때 시작되었다. 동국대 교수로 근무하면서도 방황만 되면 어김없이 미국, 인도, 스리랑카 등으로 나갔다. 종단이 종관과 재산 싸움으로 시끄러울 때도 해외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외국 것이 정신없이 몰려오고 또 너도 나도 외국으로 몰려나가 과소비하는 시대에 단기간의 업적에 신경을 쓰지 않고 꾸준히 차근차근 밀고 나간 일봉 스님이 돋보인다. 그러면 일봉 스님은 어떻게 하여 그처럼 뛰어난 민간외교를 할 수 있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한국 불교이고, 둘째 영어를 비롯한 어학 실력이고, 셋째 서해로 대표되는 예술이다. 한국 불교는 곳곳에서 나왔으므로 외국어와 예술을 살펴본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 스님은 일찍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나는 독학을 한 끝에 영어를 익혔다. 일본 스님이 가까운 대학처럼 돋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인격과 실력이 뛰어난 탓도 있지만 영어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당당히 펴고 의견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야의 지도자들이 국제교회에 나가거나 외국인을 만나면 갑자기 반벙어리가 되어 슬슬 눈치만 보고 어색한 웃음을 짓던 시절의 일봉 스님은 통역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올랐다. 이것이 큰 무기이자 자신감을 가지게 한 힘이었다. 다음으로 예술을 들 수 있다. 예술에 관심이 높은 서양인들은 일봉 스님의 먹을 거라 붓으로 쓰는 서예를 매우 좋아했다. 한문도 그렇지만 붓글씨가 낯선 서양인들이 신기하게 볼 것은 당연했다. 더구나 일봉 스님의 붓글씨는 새해 본 고장이라고 일컫는 중국에서조차 텔레비전으로 전국의 스님의 글씨 쓰는 모습을 방영했을 만큼 대가였으니 서양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는가. 짙은 먹으로 그린 달마상도 일품이었다. 몇 번 붓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웃는 듯 찡그린 듯 한 달마상이 그려지는 것을 보고 파란 눈의 서양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섯 살 때부터 한문을 배우며 붓을 잡기 시작한 일봉 스님의 선시 역시 대단하다. 탄탄한 한문 실력이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즉석에서 칠자로 된 절구의 한 시를 자유자재로 찍는다. 무려 1026편의 저서 중 시집만 180권이나 되는 것도 참선을 통해 정리된 생각이나 시, 상을 한 시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 시집도 세계 최고 기록이다. 그 어떤 시인도 180여 권의 시집을 낸 사람이 없다. 시의 내용은 레이건 대통령의 편지를 받고 쓴 것, 통일을 기원하는 것, 마음을 닦는 것, 보도송 등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다. 미주 한 마리 푸른 새 나라와 나의 산문의 서신 한창 전해주었다. 내 그를 위하여 7일 기도를 해준 공덕에 대하여 그는 편지로 깊은 은혜에 감사한다고 했다. 두 조각으로 갈라진 조국이여, 가슴 깊이 서리고 서린 한이여, 동안을 씹은 지 몇 해 이련고 옴 나라 옴 결애가 통일을 바라고 있사오며 자손은 대대로 평화가 뒤틀기를 바라고 있나이다. 마음도 행동도 걸릴 것이 없으니 걸림없는 마음과 행동, 이것이 도인의 길. 흐르는 물 걸림이 없으니 구름도 걸림이 없네. 걸림없는 운수와 사물 밖에 이웃이어라. 고요하게 도방성에 앉아있는데 태영이 삼경 밤 자정에 떠오르고 하기 한 소리 지르고 날았다.
일봉 스님이 1026종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어디에라도 적어놓는다. 마땅한 종이가 없으면 손바닥에도 적고 나뭇잎에도 적는다. 그렇게 하여 적어놓은 메모를 국내에 있을 때는 참선을 끝낸 정신이 맑은 시간에 책상에 앉아 글로 정리하고 시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한번 다녀오면 책과 시집 2-3에서 4권씩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 버금간다는 붓글씨는 피눈물 나는 노력의 대가이다. 추사의 글씨를 배우기 전에는 중국의 왕이지조맹구 구양순체를 두루 익혔다. 그 다음에는 백파선사 이사린도 활인검필법을 터득했다. 다소 거친 듯 하나 힘이 넘쳐 살아 꿈틀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추사 김정희는 어느 날 갑자기 글씨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먹과 벼루가 없고 분만 있어 물을 묻혀 바위에 글을 썼더니 바위가 갈라졌다. 그렇게 힘이 좋은 글씨를 익힌 것이다. 일봉 스님은 그 후 추사의 필체를 터득하여 자기만의 고유한 필체를 개발했다. 그 필체가 지금 볼 수 있는 일봉선필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위대한 예술혼을 간직한 스님이 탄생한 것이다. 글 정리. 예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 종사. 법왕 일봉의 발길 따라 22번째 이야기. 한 민족 시대를 꿈꾸며. 일봉 스님은 다가오는 21세기가 한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된다고 믿는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저마다의 가슴 속에 큰 꿈과 큰 뜻을 키워나간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일봉 스님은 어린이들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 오더라도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꿈과 희망과 용기만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가난을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불행을 이겨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봉 스님은 이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운다는 진리를 성공으로 보여주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늘과 바다만이 보이는 좁은 땅 제주에서 태어나 20세기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된 일봉 스님이 살아온 발자취는 한편의 웅장한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일봉 스님은 개인의 영광을 민족과 국가에 되돌려 찬란한 한민족 시대를 열겠다는 꿈을 하나하나 키우고 있다. 일봉법 광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 그 첫 걸음인 것이다. 일봉 스님은 위대한 한민족 시대가 되려면 어린이들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맑고 바른 마음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고 외친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석학이자 고승으로서 전 세계인의 추앙을 한 몸에 받기까지 쌓아올린 업적과 경험을 고스란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린이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정직하라, 부지런하라, 공부하라, 바르게 살아라.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라, 당당하라, 한 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라. 큰 뜻과 큰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더 높게 더 멀리 보는 눈을 가져라. 한번 결심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하라. 시간을 아껴라. 한민족 시대를 꿈꾸는 일봉 스님이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매달의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금사라기 같은 명언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다운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새싹다운 새싹이 되어야 한다. 맑고 밝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뛰어노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한민족 시대가 열린다. 는 일봉 스님의 가르침이다. 글 정리. 예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 종사 합장. 법왕 일붕의 발길 따라 23번째 이야기. 초대 법왕 일붕의 업적. 박사학위 28개 분야 126개. 저서 조당지병구 등 1042종류. 서경구 스님은 지난 1996년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신영동 법왕청 주석처에서 열반하는 순간까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염원했다. 매일 새벽 3시면 아침에 굴과 산행으로 시작하여 한 달에 20여일을 국내외 각지를 돌며 세계 평화와 불교 포교에 전념했던 스님은 최근 중국의 구화산과 백마사의 평화통일 시비를 건립하고 연이어 미국 유엔 총회에 다녀오신 뒤 급격한 건강 악화와 노환으로 열반에 들었다. 서경구 스님은 1914년 제주도 서귀포 도순동에서 출생했다. 19세에 남제주군 삼방굴사에서 강예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전주 위봉사와 대운사 대원암 금산사강원 오대산선원을 거쳐 일본 임제전문대학과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미주한국 불교의 시작을 일봉 서경보 큰 스님이 1964년에 한국인 승려로서는 최초로 미국 땅을 밟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국에서 한국인 박사 1호이다. 일봉 스님은 어린 시절에는 한학을 공부했다.
19세 때인 1932년 제주도 남재주군 삼방굴사로 출가하여 강여월 화상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때 받은 법령은 회암이었다. 스님은 약 1년간 제주도에서 수행하고 나서 1933년 20세에 구례 화엄사에 진지는 강백을 찾아가 수학했다. 1935년 진지는 강백이 완주 위봉사강원으로 자리를 옮기자 그도 함께 따라가 그곳에서 삼위과와 사집과를 졸업했다. 이때 위봉사의 주지로 있던 춘담 스님이 그를 법제자로 삼았으며 일분이라는 법호를 지어주셨다. 재정 형편상 위봉사 강원이 문을 닫게 되자 춘담 스님의 권유로 서울 개운사 대원암으로 가서 석전 박한영 강백의 문하에서 3년 6개월 동안 수학하며 사교과와 대교과를 졸업했다. 그 뒤에는 박한영 강백의 추천으로 강원도 월정사 강원의 강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44년 일봉 스님은 일본 유학의 길에 올랐다. 스님께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 계기로는 당시 월정사에 출강하던 김태흡 스님과 당시 월정사 주지 이종욱 스님의 권유로 유학길에 올랐다고 한다. 당시 일본 유학을 떠난 경보 스님은 1944년부터 1946년까지 일본 교토 임재종 묘심사 경내에 있던 임재전문학교에서 수학하며 전문학부를 졸업했다. 1946년 귀국하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 1950년 졸업했다. 스님은 동국대학교 졸업 후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경보 스님은 1953년부터 1956년까지 해인사에서 설립한 해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고 1956년부터 1962년까지 동아대학교 철학과 주임 교수를 역임했다. 1958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불교도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 대회는 세계불교도의회에서 주최한 국제행사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여 하동선이 청담 서경보은 공식으로 다른 3명을 포함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때부터 서경보 스님은 세계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경보 스님은 1962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에 취임했다. 1963년에는 경주 불국사 주지에 취임했다. 1964년에는 컬럼비아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하와이 대학교의 객원연구원으로 미국을 처음 방문했다. 1964년 필라델피아의 펜플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1966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1969년 조당집을 통한 한국 선불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스님의 박사 학위 논문은 동아시아 선불교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인 조당집을 통해 한국의 선불교를 처음으로 서양학계에 소개한 것으로 지금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스님은 1969년 템플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곧바로 귀국하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에 취임했다. 1970년부터 1988년까지 국내외에서 포교 활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 대학교로부터 다양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스님은 당시 대한불교 조계종의 원로회의 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스님은 1988년 대한불교 일분 선교종을 창종하여 초대 종정에 추대되었다. 스님은 1992년 미국, 일본, 미얀마, 스리랑카 등 157개국 5천여 단체로부터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하여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초대 법왕으로 추대되었다. 일봉 스님은 1994년 스리랑카 캔디시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법왕청 제2차 총회에서 20여 개국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음력 4월 15일을 세계불교 평화의 날로 제정 공포하기도 했다. 1995년부터 입적 때까지 UN, NGO 전관대사로 활동했다. 이러한 스님의 독특하고 정열적인 포교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인정받아 1995년과 1996년 두 차례 유엔 본부 세계 평화 교육자국제 연합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2연속 추천되었다. 미주 불교사의 가장 핵심은 일봉 큰 스님. 1964년 일봉 서경보 스님이 미 대륙에 처음으로 한국 불교의 불씨를 전한 지 57년이 지났다. 중국과 일본 티벳 불교가 주리를 이루던 불모의 땅 아메리카에 피어올린 불법의 향은 불혹의 세월만큼이나 이제 튼튼한 보이수로 자라났다. 단 한 곳에 불과하던 사찰이 130여 개로 늘었고 홍법의 원을 세운 스님 150여 명이 미국의 각 지역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 대한 포교가 미진한 데다 사찰의 현대화와 규모화라는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한국 불교는 서경보 스님의 미주전법에 나서기 전까지 말과 글로는
대승불교를 표방하면서도 국내에서만 책 바퀴를 돌렸었고 이후 오늘날은 서경보 스님의 뜻을 이은 조계종을 비롯한 국내 여러 종단들이 미주를 비롯하여 유럽까지 전법과 보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큰 스님의 제자로선 뉴욕 백림사 회주 혜성 스님은 일본 큰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백림사 보군계산대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혜성 스님은 일본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미주 한국 불교가 57년이 되는 해이고 백림사는 전법을 시작한 지 36년이 되는 해이다. 혜성 스님은 일본 큰 스님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어 백림사는 미통분 유력해 측힐 산에서 터를 잡았다. 이는 큰 스님께서 시주 받은 20만 평이다. 이곳은 아름다운 명산 명당에서 한국 사찰 전통 가람을 만들고 대웅전과 정멸고탑 사리탑 범종각과 삼성강 약사열의 불열반어불 선원 등 신행과 수행 예술과 문화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으며 20만 평이 깊은 숲속에 조성된 명상의 길은 백림사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을 힐링하며 행복하게 사찰을 찾고 있다. 일본 큰 스님께서는 미주의 전법 제자로 제일 아껴주시던 혜성 스님을 미주의 전법 최고의 실력자로 지목하여 이곳에 머물도록 하셨다. 따라서 백림사 회주 혜성 스님은 일본 큰 스님의 미주 법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 큰 스님께서는 생전에 미국 신도회장 심혁근 씨와 자주 방문하시어 설법을 하시고 미래의 미주 전법을 격려하시던 도량이다. 스님은 미국의 한국인 승려로는 최초로 가셔서 포교 활동을 할 때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자격으로 가셨다. 그러나 이후 조계종에서는 미국의 포교를 허락하지 않아 일본 스님은 미국의 포교를 시작하기 위하여 대한불교 조계종을 탈종하였고 이후 대한불교 일본 선교종을 창종하셨다. 그러나 일본 큰 스님이 미주 전법 방시에는 분명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스님이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연하지 못한다. 그만큼 한국 불교를 미주에 전파하기 위하여 씨를 뿌린 사실은 조계종이든 어느 불교이든 인정해야 한다. 서경보 스님은 1996년 83세를 일기로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계를 남기고 입적했다. 스님의 세납은 83세 범납은 64세였다. 큰 스님께서 남기신 임종계는 다음과 같다. 사화 등용일각생 뱀이 화여용이 되어 뿌리 하나가 났는데 송담 풍우만 인경 송담에는 풍우가 크게 일어 만인이 놀랐다. 남성 춘지 마운진 남쪽 성에 새봄이 오니 마운이 다 없어지고 북영엘의 선얼명 북쪽 영에 담이 오니 선얼이 밝아온다. 서경보 스님의 영결식은 1996년 7월 1일 불교대학장으로 재직했던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공행되었으며 다비식은 이날 저녁 경남 의령군 국류면 평촌리 소재 일분사에서 치른 다음 여기에 사리탑이 봉안되어 있다. 다음은 세계불교법왕청 설립과정 1986년 대한민국 외무부의 사회단체로 등록되면서 최초 법왕청이 설립된 뒤 1996년 일붕 서경보 초대법왕 예하의 열반 당시 유언에 따라 큰 스님 비서실장이었던 강화이존영 이사장이 두 번째로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세계불교법왕청을 등록하고 2005년 1월 24일 대한민국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을 설립 허가를 받았음. 당시 최초 기본 재산 31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함. 또한 큰 스님께서는 8천여 명의 스님과 유발 제자들을 권당하셨다. 하지만 큰 스님의 최초 법령이 회암이라는 사실과 부처님 오신 날을 정부와 소송을 통하여 법정 공휴일로 제정하게 하였다는 사실 또한 이를 아는 스님이나 불자들은 흔치 않다. 다만은 큰 스님께서 열반하실 때까지 9년 동안 비서실장으로 시봉하였다. 그러나 현재 잘 알지도 못하는 스님들이 제자라고 하여 법왕이다. 존자라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다. 법왕청의 헌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고 있다. 마치 큰 스님을 가까이에서 시봉한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으나 그것을 알아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따라서 단원은 현재 2대 법왕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당한 큰 스님을 물색하여 2대 법왕에 추대할 예정입니다. 이참에 밝혀두고자 한다. 재단법인 법왕청 재단법인 법왕청 평화재단은 법인 등록을 법왕청 세계불교법왕청은 상호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또한 큰 스님 도자기 판권 휘호 카렌다 판권 일봉기념 관건립 침필 도자기 일봉기념관 침필 휘호 육성자 서점 녹음 파일 그동안 활동한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일체 일분세계 문학상 일분세계 평화상 법왕청 현장 및
필름자료 일대기 세계 일화 붕세가 나는 까닭은 세계를 가슴에 안고 오한국에 닮아요. 저작권은 담화가 모두 소장하고 출판한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 총사 합장 법왕 일붕의 발길 따라 24번째 이야기 위대한 업적과 기록 일붕 스님의 논전은 총 1042편이다. 논문은 10편 논설문은 42편과 전집 35권 교화 일반 81권 석존 후딱 20권 인물 45권 경전 18권 암부 4권 반야부 금강경과 반야심경 30권 법화부 관음경 55권 경집부 지장경 45권 포교 예순권 법요집 35권 회화선 필집 100권 문학 한시집 200권 불교 역사 25권 선사상 55권 비교종교 7권 외 기타 포함 총 1042권을 집필하였다. 일붕 스님의 대표적인 저서는 불교사상교양전집 창진사 1974년 10권과 현대인의 종교강도와 창진사 1975년 10권 서경보 인생론 전집 서음출판사 1984년 10권이다. 이 전집 30권은 일붕 큰 스님의 사상을 대표하는 명자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은 전통교육과정인 배교과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인 1943년에 이미 불교학 저술에서 나홍왕사의 친적 상하를 불교사 잡지에 연재했다. 자장률사함어 화상의 행장을 불교사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1940년대의 저서로는 불교인문강화 불교개설 불교철학개론 석가열애와 그 체자전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이때에는 1940년 해방 이후 국내는 물론 불교계 내부에서도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시기에 신학문을 동원하여 책을 저술했다는 것은 스님께서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 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는 해인대학과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저술한 불교순교사 1955년 발행은 귀중한 책이다. 스님께서는 불교 성전 편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대한불교 성전 영남문학회 1954을 시작으로 불교 성전 해동불교역경원 1959년 현재 해동불교역경원에 돌로된 간판은 부산 금강사에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대장경 추격 불교 성전 해동불교역경원 1959년을 출판했다. 이를 계기로 불교 성전은 불교도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한편 1958년 세계불교도 대회에 참석한 후 초기 경전에 속하는 선생경해동 불교역경은 1959년을 출판하기도 했다. 선생경은 불교 사회사상의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이 경전을 출판했을 때나 현재에도 불교계에서 놀라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50년대 예수교와 불교 영남문학회 1955년 유불선 3도의 진리 영남문학회 1957년 서산대서 국제신문사 출판국 1958년 등을 저술했다. 1960년대는 박사학위 논문 집필에 전념하였고 종교란 무엇인가와 불교와 기독교 한국의 젊은 세대와 종교 세계의 종교를 출판하기도 했다. 스님은 1970년대에 발행한 저서 중에서 눈에 띄는 책은 불교 포교 점도법 개론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오늘날의 포교학 혹은 점법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 이전에는 불교 포교론에 관한 책이 발행된 적이 없다. 이처럼 스님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분야 즉 불교를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학문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또한 서경부 박사 설교 자료집 1973년을 세상에 내놓기도 했다. 1970년대에 저술한 동양불교문화사와 불교문화와 그 종맥 1972년 등은 화제가 된 저서이기도 하다. 1971년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다양한 주제의 논설문을 여러 매체에 발표했다. 선문의 전등과 이조 시대 선사들의 선풍과 한국 조계종의 종조 등을 정리하여 1972년에 잡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세계평화교수협의회에서 발행한 광장이라는 잡지에 여러 편이 논설문 세계평화와 선선의 현대의 자각적 의미, 인간 형성의 길 등을 여러 잡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큰 스님은 특히 선과 선악에 관한 많은 책을 1970년대부터 저술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선악계론을 비롯하여 선과 인류 평화 현대인과 선선과 지혜 등이 있다. 또한 1980년대에도 선에 관한 책을 꾸준히 저술했다. 대표적인 저서는 선이란 무엇인가 교양인을 위한 선 불교와 선 선악과 설리 선과 건강요법 선의 인간상 등이 있다. 이러한 책들은 선과 선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책들이다. 일붕 큰 스님께서는 앞으로
부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격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인격을 벗어난 인간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 점을 미루어 인격 형성의 길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일본 큰 스님은 오대양육대주를 다니시면서 전 세계를 불법 홍포의 장으로 삼고 인류 평화를 위한 포교에 매진했던 것이다. 학승이자 교육자였던 스님은 1969년 미국 펜플드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철학, 종교학, 법학, 언어학, 인류학, 종교학 등 26개 분야 126개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세인들을 놀라게 했다. 1953년부터 해인대, 원광대, 동아대, 동국대 등 국내외 25개 대학에서 불교 및 철학을 강의하고 200여 개 대학 초청 세미나를 가진 바 있으며 불교 사상 교양 전집 등 1042권의 저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1962년 경주 불국사 주지 조계종 원로 의원 등 조계종의 요직을 두루 맡았던 스님은 1988년 대한불교 일분 선교종을 창종하고 종정에 취임하셨다. 세계 인류 평화 및 세계전법 세계불교의 단합을 위해 제14차 세계불교도의회 국제대회에서 세계불교법왕청 설립을 제안하고 86년부터 설립위원회를 결성하여 92년 6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정회원 16개국 대표가 참가한 세계법왕청 총회에서 초대법왕에 취임하여 동양과 서양은 물론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157개국을 종횡무진 승려의 교관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일본 큰 스님께서 1973년, 1975년까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승소하여 부처님 오신 날을 법정 공휴일로 재정 공포하게 만드신 분이다. 이를 아는 제자들이나 불자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1986년 한국인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땅을 받고 해외 포교를 시작한 스님이시다. 이후 숭산 스님이 두 번째로 미국 포교에 나섰다. 미국 콜롬보시에서는 일본 서경보 박사 기념일을 제정하였고 카터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각관을 방문하여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국제대회로는 제17차 세계불교도의회 WF 미안국에서는 1990년 서울대회를 최초로 유치하고 대회장이 되셨다. 1986년 제14차 세계불교도의회 국제대회에서 세계불교법왕청 설립을 제안하고 설립위원회를 결성하여 1992년 6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정회원 16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세계불교법왕청 총회에서 초대법왕에 취임하셨다. 당시 법왕청 헌장 보관 및 재단법인 설립 탄화 총사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 일봉 서경보 큰 스님은 불기 1540년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신영동 세계불교법왕청 법왕 주석처에서 세수 83세 법납 64세로 입적 열반에 드셨다. 세계불교법왕청 22개 회원국 대표와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권익현 의원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의 조사가 이어졌으며 영결식을 마치고 일본 큰 스님의 법구는 1500여 개의 만장을 앞세우고 의령 일본사에 도착하여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온열하는 가운데 노제법의식을 진행한 뒤 저녁 7시부터 법구를 연화대로 옮겨 15,000명의 참배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도 스님들의 거화로 답의식이 진행됐다. 7월 3일 사리숙골 결과 영공 큰 스님 봉주 큰 스님 경우 큰 스님의 증명으로 평골 사리 16과 투정골 사리 6과 비취색 영롱한 두발 사리 15과 지하 사리 9과 점사리 5과 주홍 사리 7과 매수 사리 9과 쇠 사리 6과 미색 사리 1과 대소색 영롱한 사리 9과 등 83과와 덩어리 사리 등이 출연되었다. 나는 나를 찾아 나선 여행에서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찾아 나선 여행 구도를 통한 번뇌, 욕망, 집착, 해탈, 청정, 인연의 이치 우주의 대원칙을 배우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자아가 참 모습을 통해 자성을 깨닫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명경지수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본체를 읽고자 머리를 삭발하다. 큰 스님의 일대기 저서 부처님의 뜻에 따라 중에서 발췌 일봉 서경보 큰 스님은 해외 포교의 선구자, 최고의 학승이자 최고의 선승선, 교이다. 선시불심 교시불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후 1994년 세계불교법왕청 총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세계불교 평화의 날로 재정 공포하셨다. 침필 원본 담화 총사 소장,
큰스님은 40여 년 전부터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통일전망대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7천만 동포의 연원인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1분 11을 787곳에 걸리 마지막 통일기원 12 787개 임진각 통일촌마을 안보백원에 건립하여 제막식하는 날 열반에 드심. 이후 통일촌마을에 건립한 마지막 비석을 크게 만들어 다시 세우고 그 자리에 있던 비석은 현재 법왕청 총본산 동탄 법왕사에 옮겨져 788개가 건립돼 있음. UN NGO 이핵 전관대사 유네스코 특사로 활약했으며 UN 총회에서 핵무기 폐기 등을 강조해온 업적으로 승려로는 유일하게 95-96년 UN NGO 이핵 세계평화교육자국제협회 찰스 메르시에카 총재로부터 2회 연속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 당시 비서실 담화가 추진 큰스님 열반 이후 UN NGO 이핵 한국 대표 겸 전군대사 1996년 2011년까지 담화 종사가 국제회의에서 선임되어 UN 본부에 등록하고 UN 본부로부터 신분증 받아 활동함. 특히 스님은 미국의 템플 대학에서 조당지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최다 박사학위 126개, 최다 저서 1042종, 최다 통일기원비 건립 788개, 선필위고 50만여 장 의령, 일봉사 석굴법당을 포함하여 기네스북 5관왕에 기록되어 있다. 기네스 기록 등재. 당시 비서실장 담화가 기획하고 추진함.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담화 총사 합장. 법왕 1붕의 발길 따라 25번째 이야기. 법왕 1붕의 간추린 행장. 세계불교 초대법왕 1붕 서경보 존자 예화. 1914년 제주도 서귀포시 도숨동에서 출생. 1932년 19세 1세 제주도 선방불사에서 수계득도. 1933년 20세 2세 지리산 화엄사로 진지는 대강백을 찾아 제주를 떠난. 1935년 22세 4세 전북 위봉사에서 사미과와 사집과 수료 유춘담 스님께 1분이란 법호를 받음. 1936년 39년 23세 26세 5세 8세 서울 동대문 개운사 대원암에서 박한영 대강백의 수제자가 되어 사교과와 대교과를 마침. 1940년 27세 9세 전북 김제 금산사에 포관 김영수 스님께 식수행상을 약 6개월에 걸쳐 사사받음. 방한암 스님이 조실로 계시던 강원도 월정사 상원암의 선원원장이 되어 학인들을 지도. 1944년 46년 31세 33세 13세 15세 월정사 이종욱 주지스님의 도움으로 임재종 묘심사 경내에 있는 일본 경도의 임재전문대학 전문부에 유학 졸업. 1946년 50년 33세 37세 15세 19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입학 졸업. 1950년 53년 37세 39세 19세 22세 원광대 전북대 강사. 1953년 39세 22세 경남일보 논설위원. 1953년 56년 39세 43세 22세 25세 진주해인대학 교수. 1955년 56년 42세 43세 24세 25세 부산대학교 강사. 1956년 59년 43세 46세 25세 28세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도 정무원장. 1956년 63년 43세 50세 25세 32세 부산통화대 물리대 철학과 주임교수. 1958년 45세 27세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세계불교도의회의 하동산 종정 이청담 총무원장과 함께 한국 대표로 참석. 1960년 61년 47세 48세 29세 30세 미얀마 랭군의 상가대학 교환교수. 1962년 49세 31세 대한불교 조계종 불국사 주지 차유중국 삼장학원에서 삼장법사 학위를 받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전국불교청년회 총재. 1963년 50세 32세 부산시의회 의원. 1964년 51세 33세 해동불교역경원 원장. 1964년 66년 51세 53세 33세 35세 미국 콜롬비아 대학 워싱턴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하와이 대학 교환교수. 1965년 52세 34세 한국 불교 최초로 해외 포교사 임명장을 받음. 1968년 69년 55세 56세 37세 38세 미국 필라델피아 주립 템플 대학에서 연구 및 교수 생활.
1969년 56세 38세 미국 템플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 취득 같은 대학 불교학 교수,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겸 교수 제 미국 세계중앙선언 원장, 1970년 57세 39세 동국대학교 대학선언 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지도 부위원장,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1971년 58세 40세 대한 기도회 국수론 고문, 말레이시아 불교종단으로부터 명예대승정 추대, 홍콩 불교대학 명예원장 추대, 1972년 59세 41세 한미국제불교수도원 부산 금강사원장, 1973년 60세 42세 중국문화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 1974년 61세 43세 성사 이차돈 선양회 총재, 유신학수론 이사 취임, 오리엔탈대학 명예교수 홍콩 불교승가연합회로부터 명예종정 추대, 1975년 62세 44세 미국 알라바마시 일분선원, 원장 충남대학교 대학원 강사, 미국 캘리포니아 국제대학 명예교수 일본문학회 고문, 1976년 63세 45세 배원성역연맹용 폐영 변호사 창립 대종사 추대, 세계선학회 타너 히람스님 등 구승 다수 참여, 회장 아시아 산림불교회 고문, 1977년 64세 46세 충남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세계평화진선회 명예 총재, 한국사회문화진흥회 고문, 미국 유니온대학 명예교육학박사, 미국 남아종교재단 명예대승정 추대, 미국 불교 청룡종 종정 추대, 1978년 65세 47세 미국 뉴욕 주일봉선종회 수도원 명예원장, 1979년 66세 48세 국제서도협회 총재, 1980년 67세 49세 일본 경영대학교 개관교수, 일본 정치대학교 명예교수 국민문장 수여, 한일중 문화친교회 고문, 한미타임스 고문, 1982년 69세 51세 필리핀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 일본 문화상을 제정, 대한웅 변중앙회 고문, 세계 불교 고승 및 학자대회 한국 대표단 단장서와 춘추사 고문, 달마 청년회 고문, 1983년 70세 52세 드하마 피자이 사원에서 불교의 최고학위를 수여받음, 1984년 71세 53세 세계불교도의회 한국연합회장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 받음, 예술문화교류국제협회 고문, 국제청소년예능개발원 고문, 일본문학상 제3회 시상, 일본여류시인회 제회 시상, 아랍익 이슬람익 대학에서 명예 종교심리학 박사학위, 1985년 72세 54세 한국문화예술원 연구회로부터 감사패받음, 미국 텍사스 버케너 대학교로부터 명예윤리학 박사학위, 국제문화협회 세계평화문화상 받은 배달민족회 고문, 1986년 73세 55세 홍익청년봉사회로부터 홍익문화상 받은 불교법회 총재, 1987년 74세 56세 제1회 신라설의 대상전 대회장 한국문화예술가협회 총재로 추대, 1988년 75세 57세 불교중앙문화원 총재, 육한용사선양회 주최 제2회 주한외국인 우리 마련설회 고문, 영국 캠브리지 국제정기협회 회원, 1989년 76세 58세 법상종 일분선교종 대승종 미타종 진원종 법상종 세계선학회에서 법왕추대 미르법보 총재, 1990년 77세 59세 안전평화 국제국회의원 세계무술고단장회 한국본부 고문, 1991년 78세 60세 인류대화운동본부 고문, 4월혁명민주대상위원회 명예위원상, 1992년 79세 61세 일봉삼장대학원 이사장 세계불교법안청 총회에서 초대법왕 추대, 1993년 80세 62세 존자 성호를 스리랑카 아마라프라 종단으로부터 받음, 93년 기네스북의 최다저서 677권으로 기록, 93년 기네스북의 최다 박사학위 11개로 기록, 93년 기네스북의 12630개 기록, 1994년 81세 63세 국제문화 세계평화재단 한국명예총재, 같은 재단에서 순금메달과 상장을 받음, 한국기네스북협회 94기록 인증서 수여식에서 박사학위 최다 취득 73개, 최다 작자술가 741권, 최다선 빌보시 최다 통일기원 10위 건립 등의 공식사관왕 인증서를 받음, 제13회 일북문학상 시상, 미국 뉴욕의 재미안국 부인회 명예고문 추대, 중남미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 시장으로부터 세계 평화 및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모장, 파나마시 명예시민권과 파나마시의 문장이 새겨진 기념품을 받는,
파나마 키와니 클럽으로부터 세계 평화 주창자로서의 탁월한 공을 기리는 공모장 및 명예 회원증 세계 평화 운동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공로패를 받음. 파나마 초레라시 정부로부터 세계 저명 방문 인상과 이를 인증하는 공문을 받음. 세계 평화 교육자 국제협회 가입국인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인디아, 이스라엘, 아이보리 코스트, 쿠웨이트, 마카오, 몰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등 12개국으로부터 도박 및 존잡출에 받음. 파나마시 율레식 대학에서 세계복지증진에 있어 세계평화보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총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음. 오스트리아 더 오더 오브 메리트 오브 시그넘 PD로부터 세계평화공모장을 받음. 프랑스의 로드크 대세발 1위 데레토 일테라 페익스로부터 세계평화공모장 받음. 알버트 슈바이처 평화상 받음. 같은 날 알버트 슈바이처 평화상 운영위원회로부터 상임회원으로 임명받음. 과테말라 산타로사시 6000부대로부터 세계를 위한 고귀한 업적을 기리는 공로패 받음. 과테말라 산타로사 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 받음. 4월 2일 국제정치문화아카데미 이사로 추대된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으로부터 세계 저명 방문인 상 받음. 재단법인 세계평화문화재단 명의의 총재로 추대된 러시아 슬라브문화아카데미로부터 철학박사 학위 받음. 4단법인 한국참전예술인협회로부터 표창패 받음. 중국 천진대학 해공연의회로부터 특별기념품을 받음. 중국 연변일보사 해외고문으로 추대. 경기도 포천군 운천면 성노병원의 세계불교법 방청이 무실 명예 총재로 추대.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 대학 총장인 발렌티나 브론소 박사로부터 명예교수 추대. 같은 날 다마가 모시고 동행함. 유엔 산하 세계평화교육자 국제협회 제7차 국제회의가 열린 세인트 피터스버그 주립대에서 세계평화와 종교의 역할이란 제목의 강연을 했으며 12대국 평화단체의 대표들로부터 법왕 및 존자 추대증을 받음. 이로써 서경복 근스님은 152국 5,800여 단체에서 법왕으로 추대된. 이곳에서 법왕으로 추대한 나라는 5월 25일에는 1993년 제정한 일본 세계평화상을 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덴마크 요르겐 나우어선 비그 박사와 인도 써널 대사이 박사 등 6명에게 상장과 평화메달을 시상함. 발트해의 유랑선 대개축제 우정과 평화의 집에서 열린 러시아 문학과 불가리아 문화의 날 기념행사에 러시아 민속예술 공연 등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회의에 참가했던 20여국 대표들로부터 기념품을 받음. 러시아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립여자사범대학교 총창 이사예브 세일베크로부터 77번째 박사인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음. 같은 대학 명예교수로 추대. 같은 공화국 백과사전 편찬위원회 누르 칼리에이 브링갈리 위원장과 같은 대학 총장에게 일본 세계 평화상을 수여함.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립 카자흐스탄 출판사 시즈티 꼬브 예리크 총사장에게 문화상을 수여함. 일본 법왕 장학회 총재로 추대. 현장학회장 다마 종사. 1996년 7월 3일 사리습골 결과 영공 큰스님 봉주 큰스님 경우 큰스님의 증명으로 평골 사리 16과 토정골 사리 6과 비취색 영롱한 두발 사리 15과 지하 사리 9과 점사리 5과 주홍사리 7과 매수사리 9과 쇠사리 6과 미색사리 1과 대소호색 영롱한 사리 9과 등 83과와 덩어리 사리 등이 출연되었다. 큰스님 사리습골 장애 탄화 총사 참여함. 이번 일붕의 발길따라는 일붕 서경보 법왕님의 일대기를 25회에 걸쳐 소개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몽에서 열반까지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일붕 큰 스님을 9년 가까이 수행경호실장과 비서실장으로 시봉하면서 육성 녹음 및 자료를 바탕으로 간추려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큰 스님의 업적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계속해서 발굴하고 자료를 찾아 네이버 TV에 소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1편부터 25편까지 소개를 하였고 중간에 1편부터 10편까지 상편으로 편집하여 소개하였으며 나머지 15편부터 25편까지 하편으로 묶어 소개하고 1편부터 25편까지 전편으로 묶어 네이버 TV 및 유튜버에 소개해 올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함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 정리 이대 법왕 권한대행 다마 총사 합장.